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로하! 자,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 평소에 말로만 듣고 생소했던 생경한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비노기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바로 사도 미션. 여러분들 주로 가시는 게 아마 기르가시 보통 아니면 기르가시 쉬움으로 해가지고 가시든가 조금 더 많이 하시다면 이제 어려움 가셔가지고 고리팥을 먹고 이렇게 하시죠. 하지만 오늘날 컨텐츠는요 바로 제바흐 하시님 깡팥 도장입니다. 후! 자, 네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아마 지금 오늘 듣자마자 경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야, 제바흐 하시님을 깡팥 간다고? 자, 오늘 이건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미리 할 것들 컨텐츠를 미리 해보는 건데요. 미리 한번 사전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이 컨텐츠 오늘 평소에 난 제바흐도 가보고 싶고 한번 하시님도 가보고 싶은데 뭐 어디 뭐 다 공팟들은 뭐 공격력 제한 있고 뭐 그래서 가보지 못했다. 한번 맛이라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한번 저 포함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도 받아드립니다. 하시님 제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드립니다. 깡팟 헬팟 오늘 한번 가봅니다. 자, 이거를 지금 프리시즌에 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프리시즌에는 수리비가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프리시즌에 수리비가 무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잃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한번 그 순수하게 이제 공략만 보고 한번 제바 하시팀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하실 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디스코드를 준비해주세요. 오늘 방송은요 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번 공격대 이런거 와우 같은거 옆동네 와우 같은것처럼 공격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일단 오늘 그 제가 직접 한번 그 공략법을 보고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렇게 지휘하고 지시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번 좀다가 한번 아오한테 물어봐가지고 옆동네 다른 스트리머 아오를 즉석 섭외해가지고 한번 하시님 제바흐팟 한번 되는지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지금 한번 물어봐야겠다. 잘됐다. 지금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한번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야 돼요. 자,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자, 아오. 이런 거는 아오 한번 딱 해야 돼요. 아오니 한번 섭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가 다르다고요? 서버가 다르다고? 안녕하세요. 아, 아오님 방송 중이시죠? 네. 아, 지금 뭐 하십니까, 아오님? 지금 음악 던전 돌고 있는데요. 음악 던전 그거 돌고 뭐 하십니까? 심페카? 심페카 돌고 뭐 하는데요, 그럼 또? 또 뭐 하냐고요? 네네. 아오님 제가 오늘 컨텐츠 재미난 거 하나 생각했습니다. 뭔데요?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때 할 거 미리 사전 테스트 방송 해보는데요. 어하. 오늘 제바흐 하시딤 깡팟 도전 어떻습니까? 절대 못 깨요. 아, 들어보세요. 해보셨어요? 아오님 해보셨어요? 제바흐는 절대 못 깨고 하시딤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그쵸, 제바흐는 해봤죠. 아, 하시딤도 해보시다? 하시딤도 해봤죠. 아, 잘됐다 아오님. 좀다가 좀 약간 섭외할 테니까 같이 도시 한번. 혹시 누구누구 섭외되어 있나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스타트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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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일단 이론 공부 좀 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오님 섭외했습니다! 오케이, 아오님 섭외했고요. 자, 바로 절대 못 돌아왔는데 일단 맛이라도 보자, 이거야. 자, 일단 먼저 마도카에 가서 한번 이론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론 공부. 일단은 하시님을 먼저 볼까, 일단? 아, 아무나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오셔도 돼요. 하시님, 자. 보자 한번. 오늘 일단 하시딤 한번 일단 봅시다. 자, 초행기랑 보자고요. 참고로 하시딤은 매우 어려움밖에 없고요. 제바흐는 또 하시딤은 어려움밖에 없고요. 둘 다 매우밖에 없나요? 둘 다? 둘 다 매우밖에 없나요? 자, 좋습니다. 볼까요? 자, 하시딤 팟, 하시딤 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한 배팁 공략에 가야 베스트 팁에 가볼게요 한번. 둘 다 어려움밖에 없다고. 하시딤 제바흐 둘 다 어려움밖에 없다 하시네요. 자, 보자. 하시딤 쳐볼까요? 자, 하시딤 공략. 일단 이런 공부를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마음만 먹어 이런 거는 약간 고수분들인 것 같은데. 자. 도전을 하는 노잼잼님. 아이고, 네, 아이고. 호르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이, 어이, 어이. 기압으로 할 수 있어. 기압으로. 자, 초행팍 공략 볼까요? 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좀 할까? 잠깐만. 조금 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보자. 잠깐만요. 자, 노래 좀만 줄이고. 자, 초행파 필수 준비물. 피닉스 기타 두 뭉치, 붕대 두 뭉치, 라이프 드레인용 물, 라드용 물이 필요하다고? 아, 라이프 드레인이 필요하구나. 자, 보직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하시디만 먼저 해봐야겠는데, 이거? 자, 필수 스킬 총 16명이 있고요. F랭크 이상. 자, 좋아요. 보자, 일단 보자. 인원수 분배. 1, 2. 은철군이 어서오세요.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원래 직업이 어떤 거예요? 아, 지금 KBS 공채 32기 성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짓말입니다. 농담이에요. 성우 아니에요. 지금 백수예요. 야, 프리랜서 영상쟁이에요. 알았죠? 농담이에요. 농담. 진짜 밀치면 안 돼요. 아, 스킬랭크 뭐야 이게? 자, 오우씨 어렵다. 셀렘. 와. 자, 조금 한번 훑어볼게요. 한번 훑어보자. 자, 한번 훑어보자. 자, 1조. 실드 램페이지. 저지먼트. 2램. 와, 3램. 4램. 5램. 6램. 허허. 와우,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요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일단은 그 뭐 분대라고 합시다. 분대. 저 총이니까 그거 좀 아시고요. 이건 분대. 아, 이거 어려운데? 자, 완자의 꿀팁. 하시딘 파티 들어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파티를 만들 입장 후 하시 돌진을 버서커 상태. 실례 맞습니다. 아. 셀을 다 넣어서. 아, 셀을 다. 아, 이거 한 대로도 안 맞으면 그거지. 맞다. 그렇지. 완전 초행부들을 위한 공략 영상. 보죠? 해보자. 자, 해보자. 해보자. 도전해보자. 자. 초행파 실렘. 아, 로브로스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한번 쭉 훑어볼게요. 훑어보자, 일단 한번. 하시딘 돌진은 연막 앵커로 회피할 수 있고요. 양날거위 두루기는 앵커러시아 디펜스로 패턴 버티게 피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양날거위 넣고 영원 죽음 회피를 피하는 게 가능한. 그렇죠. 셀 연이 뭐예요? 셀레스티어라고 연막이라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면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스톰, 오케이. 하시딘 돌진은 앵커러쉬를 피합니다. 돌진은 앵커러쉬를 피합니다. 앵커러쉬 디펜스로 파괴 가능하고요. 회피로 피하는 거다. 오케이. 자, 하시딤이나 볼까 다시 한번. 자, 이런 공부 먼저 할게. 이런 공부. 와, 이거 참, 이거 공통 요구 스킬 F랭크 이상 앵커러시. 이건 필수네. 앵커러시 회피 위기 탈출 라이프 드레인. 아, 이거는 필수구나. 여러분들 미안한데 이거는 필수래. 잠깐만. 이거는 필수로 안 돼. 위기 탈 나는 괜찮은데. 자, 그다음에 라이프 드레인 있어야 한다고. 이피라니 어서오세요. F랭크만 해도 문제없다. 오케이. 자, 셀레 잿빛 연막술 6랭크 이상. 잿빛 연막술 전파된 신앙 10 이상. 이건 한 명. 사도 한번 도전해보게요.
셀레 레이지 임팩트 5랭크 셀렘 한 명 쉴드 레이지 임팩트 레이지 임팩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네 3레 이상 마음이 전해지는 거리 10 이상 셀레 서포트 샷 연습해보자 연습 자 어허 저지 저지먼트 블레이드 맥댐 900 이상 와우 여섯 이거 맥댐이구나 맥댐 아 척해내기 몇 번 가본 적 있다고요? 아씨 어렵다 자생 자생 아 자생은 스스로 생존하는 거 자생 900 이상 1랭 이상 단가 하를 하데스 이르 뭐 이렇게 있었고요 와 우와 진짜 어렵다 이거 와 입문 나이도 와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 권장 커치 오케이 우리는 망해도 오늘 도제해보는 거야 오케이 오늘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망해도 가보자 오늘은 망해도 저희 오늘 망해도 한번 해볼게 망해도 맛이라도 보지 알았지 망해도 해볼게 망해도 자 망해도 한번 해보자 망해도 40 전장 어 오늘은 한번 근데 다양한 분들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앵커러시 회피 라이프 드레인 연옥 패턴 오케이 입장 전 주의할 사항 단장의 말이 우선시 된다 아 단장 오 오케이 우린 디스코드로 할 거니까 권장컷 체인 아 권장컷 말고 오늘 한번 우리 깡팟으로 한번 도전이야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방송하면서 명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서로가 화내지 않기 알았지? 웃으면서 시작하기 오늘 우리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낼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화내지 않기 알았지 자 피니 블룸 1랭크 어 일단은 잠깐만 배고프다 일단 자 배고프다 일단은 고구마 하나 먹자 고구마 반 개 정도 먹자 일단 저녁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칭찬 우리 칭찬해 오늘 칭찬의 버전 가자 알았지 오늘 칭찬해 알았지 우리 팀원님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하려고 실드 못한 거 칭찬해 이거 요것도 좀 그런가 약간 아 오늘 아 우리 누구누구님 뭐뭐한 거 칭찬해 어 웃으면서 멱살 잡았대 아니 땡땡땡땡땡땡 아 어렵네 이거 와 어렵다 잠깐 보자 한번 일단은 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하시팀 깨는 걸 보자 일단 보자 하시팀 어 자이언쿵리 어서와요 라모님 거 있네 라모님 거 보자 라모 자 보자 한번 척현님 거 보자 다른 스트리머 거 보자 일단 먼저 잘된 거 보고 배우자 이론 공부 이론 공부 자 실드를 받아야 된다 3.21조 실셀처 오케이 실드 한 명이라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오케이 한 명이라도 안 받는다. 이거 중요하지. 이거 중요해. 48개요? 셀을 많이 넣고 저지. 오케이 그렇게 하자. 오케이. 착행 보호하자 돌진 패턴 앵커러시를 피하라 오케이
회피를 피해진다. 오케이. 아, 구슬을 이것도 한 명이라도 맞으면 안 돼? 와. 어렵다. 보자 일단. 영추. 자, 실드 갖고 세릴 경우 땅에 떨어지거나 세를 넣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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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와, 한 번에 잡아버리네. 뭐야? 와, 뭐야 이거? 와, 와, 무섭다 이거. 이렇게 보면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다시 보자. 왜 이거 하는 거지? 이걸 왜 하는 거지? 그 저 아, 어그로 끌라고. 아, 어그로. 붓들 패턴처럼 총으로 쳐서 타수 채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그냥 잡아버리네. 와, 오케이, 오케이. 야, 어려워 보이진 않아.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진 않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라모님 것도 한번 보자. 한번 봐야 돼. 보고 배워야 돼. 아, 공략은 아니고 돈은 한 보여주시는 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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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 한번 우리 용사들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용사들 모집. 자, 용사들 모집합니다. 어디지? 자, 우리 용자들 모집합니다. 하시딤 깡팟 용사들 모집합니다. 피처링 정아오. 야, 들어와.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깡판 모집한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오세요. 들어와. 자이언 쿵 빨리 들어와.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용사들 모집하고 있어요, 용사들. 좋아.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자, 일단 아우를 슬슬 불러볼까요? 자, 들어간다. 접속하고 아우 불러볼게요. 오케이. 연습 한번 해보고 바로 실전이야, 우리는. 오케이. 자, 아우님 한번 불러볼게요. 아우님 불러보자. 아, 아우님. 네. 아,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디스코드. 컴온.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야, 우리 이거 안 어려워 보이는구만. 쉬워 보이네 이거. 아, 한 방에 잡네. 응? 오케이. 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될 것 같아. 영어 죽지 않게 너무 힘든 지령이었다. 아, 왜 이렇게 겁먹어 이렇게. 어이? 어이? 용사들 모집합니다. 용사들 보자. 여자 아오니아 터널로 해야지. 자, 통화 여기요. 자, 여보세요. 아, 전화 걸고 있네. 받으세요. 여보세요. 잠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됩니다. 아, 네, 아오님. 네. 네. 잠깐만요. 네.
아오님. 네. 네. 지금 뭐 다 끝나셨나요 일? 네, 다 끝났어요. 오케이, 일단 그럼 제 농장으로 좀 와주세요 일단. 뭐지? 일단 농장으로. 아, 지금 제가 자이언트인데 잠깐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천천히 하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오프닝 한번 찍는 거니까. 음흠. 끝내야지 이거.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하시딘팟 도전하실 분들 제 농장으로 오세요 일단. 여러분들 왜 오프라인이시죠? 일단 제가 방송 중에 약간 오프라인 지금 약간 일단 오세요. 아하. 오세요. 네네. 차단한 거 아님. 자, 오세요 오세요. 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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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오케이. 자, 아, 캠만 보여주는 일부. 아, 미안, 실수. 네, 자, 오케이. 왔다. 오케이. 자, 아우니 옆에 서보시죠. 아, 네. 아, 아우니, 자, 그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우님, 오늘 제가 아우님을 데리고 모시고 한번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깡팟을 모집해서 평소 제발 하시님 그 구경만 하고 가보진 못하지 않습니까 다들 또, 그죠? 그래서 그런 어? 분들을 모시고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해보는 건데요. 네. 아, 해보는 건데 오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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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이 있습니다. 진짜 반드시 절대 절대 공약. 네, 뭔데요? 반드시 오늘 저희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날 거고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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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칭찬해. 아, 칭찬. 오케이. 알았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야 한다. 알았지? 칭찬해야 돼. 알았지? 무조건. 알았지? 아, 가능할까? 아, 네네. 아, 할 수 있다 해야 돼. 할 수 있죠? 네네. 네네. 아, 좋아 좋아. 무조건 우리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절대로 화를 내면 일단 방제 한번 바꿀 수 있나요? 뭐 똑같이 하나 이제 그 비슷하게.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어떻게 바꿔드릴까? 그 하시딤 깡팟, 깡팟이라는 게 중요해요. 고수가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깡패팟, 용자 모집 이런 식으로. 아. 네. 자, 일단 네, 한번 바꿨습니다. 한번 일단 아원님 방송에서 먼저 일단 공개 모집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번 또. 자, 여러분 지금 다들 보고 계신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된 콘텐츠인데 지금 제바우나 하시딤 몰라도 되니까 오셔서 같이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이라는데요? 안 한다는 얘기죠? 자, 파이팅 이러는데? 일단 제 농장으로 오라 해주세요 일단. 네, 여러분 지금 7층의 로젠파이크 농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들 파이팅 이러는데요? 어떡하죠? 일단은 오케이. 자, 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들으셨다시피 하시딤 가실 분들 7채널 로젠파이 농장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오세요 오세요. 리나도 오고. 아, 빨리 말겠다 이거 또. 밤새는 컨텐츠냐고 묻는데요. 안, 이거 안 와 이거. 이거 찝어야 돼 이거. 응? 어딨어 찝어야 돼 이거. 와주 3. 뭐예요 여러분 빨리 와 라니님. 와주 3. 찝어야 돼, 찝어야 돼 이거. 회원님, 보노님. 제가 늘보님도 한번 불러봐야겠다. 늘보님도 한번 불러보세요. 아, 그래요. 늘보님, 늘보님. 아, 오늘 공포 게임 하신다. 늘보님, 늘보님. 이거 늘보님, 늘보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죽으면은 실패거든요. 아, 오늘 저희 절대 화내지 않는 거. 옆에 매너 좀. 늘보님, 여러분 늘보님도 섭외해볼게요. 늘보님, 저 지금 아오님이랑 컨텐츠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절대 자 아 아이고 오늘 안 되시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죠. 자, 여러분들 용자 일단 아오니 이거 16명 모아야죠 일단. 다들 안 오실 것 같은 이 분위기 뭐죠? 다들 꺼려하시는데. 아니 왜 꺼려하는데? 왜?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요? 컨텐츠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자 오늘 깡판 도전이라도 망하더라도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 아씨 내 말도 안 듣고 있어 지금. 너?
보자. 또 누구 데려올 사람, 찝을 사람, 찝어올 사람 데려와요, 빨리. 없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여기를 사람들이 네네. 안 가는 이유 중 하나를 네네네. 왜 이유 중 하나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일단 가보셨어요? 젠제님 한번 해봤어요? 아니요. 하시딤이랑 제바을을 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구나. 아, 야 이것이. 네. 자, 설명해 주세요. 네. 하시딤은 깜팟이 네. 힘들어요. 네네네네. 왜죠? 근데 지금 깜팟 가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빡치. 우리는 웃으면서 해도 시청자들이 절대 웃으면서 못할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깜팟이 힘들죠? 말씀해 주세요. 약간 궁금해하니까 궁금해서. 아 하시딤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하시딤이 절대 안 꿇어요. 아 패턴 있다. 어. 야 기르가시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르가시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약간? 근데 기르가시는 실드를 받는 사람들이 조금만 있어도 꿇는데 하시딤은 단 한 명이라도 안 하면은 안 꿇어요. 아 우리가 일심동체를 해야 돼 16명이? 무조건 웃으면서 우리가 하자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빠져나가실 겁니다. 힘들어서. 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집결불히 불겠습니다 한번.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 데려와. 우리 사사계에 올라가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하시딤은. 사사계 가요 사사계? 사사계까지 가는 거예요. 났다. 차라리 우리 네네. 사람들 모을 거면 제바으로 모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바으로요? 제바 못 깬다 하세요 이제 또. 하시딤은 아예 못 깨실 거예요. 하시딤은 아예 못 깬다. 하시딤은 절대 못 깨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제바은은 그나마 센 사람들이 오면은 딜로 누를 수 있는데 하시딤은 딜로 누르기도 힘들어요. 정말 다 16명이 세지 않으면. 이 로젠젠 애초에 이럴 거면 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잠깐만. 자, 야 풀피 풀어야겠다. 야 이거 선언해야 돼 이거? 이거 나 선언해야 돼 지금? 일체 관련 없다. 야 다 풀어. 어? 제가 오늘 아닙니다. 오늘 그 재미를 위해서도 서로의 재미를 위해서 한 맛이라도 보자. 안 깨더라도 맛이라도 보자. 자 어디지? 그러면 절대 겉을 보지 말고 다 시청자로 모아야 돼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시청자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요 재미를 위해서 오는 사람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하면 이제 로젠젠 탓이라 여기 알았죠? 자, 오케이. 자, 뭐 하면 로젠젠 탓이라 알죠? 자, 아 이거 무서운데. 뭐 하면 로젠젠 탓이라 그래. 자. 주변에 데려오실 수 있는 분들 먼저 데려오시고 일단 그래 주변에 일단 먼저 하시딤은 안 돼 진짜 제바오로 보여요 그럴 거면 제바오로 해야 한다고요? 진짜 안 돼 제바오로 해야 돼요 하시딤은 절대 안 돼 제바은 어떤 거죠 느낌이? 제바은은 그냥 드럽게 센 몬스터 보스 몹을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네 때려잡으면 돼 사자의 심장에는 지금 벌써 진짜 탈출했다 아 무섭네 여러분 좀 도와주실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나 오셔도 돼요. 제바우 정도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삼동이 어서 와요. 아 형 어서 오시고. 진짜 제바우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아우님 걱정 마세요. 오늘 망하더라도 제가 저 로젠젠 잘못이라 하세요. 오늘 망하더라도 맞죠? 젠제님이 일단 그러면은 제 네. 방송에서도 일단 제가 구걸 해볼게요. 네네. 아 오늘 망하면 로젠젠 잘못이라 하죠. 오늘 컨텐츠 망하면 로젠젠 잘못이라 하죠. 걱정하자. 로젠젠이 잘못했다. 로젠젠이 다 먹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세요. 아 왜 다 질려고 하세요 도대체. 가자. 여러분. 야 분다 잠깐 기다려봐. 바지 안 먹음. 보자. 들으셨죠? 오세요. 보자. 집결 불필이 뭘로 해야 할까. 아니야 일단 시청자부터 구하고 일단은 구걸 해봐요 시청자분들 오라고 빨리 제발 구걸 해봐? 알았어 집불 안돼 지금 안돼 일단 시청자분들 오라 그래요 안 온다고 하신 분들 탈출한다고 하신 분들 다 잡아서 데리고 와 여러분들 잠깐만 사자님 알았어 사자 자 그럼 잠깐만 한 5분 정도 서로 홍보합시다 잠깐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 잘 끄고 여러분들 사자님 잠깐만 들어봐봐 얘기 좀 들어봐봐 얘기 좀 하자 자 오늘 제가 이거
사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들어봐, 들어봐, 일단 들어봐. 설득할 기려줘. 얼마 가실 거예요? 미리 말씀주시면 각오하고 오실 분 계실 거예요. 얼마? 아, 오케이, 오케이. 정해놓고 하면 괜찮아. 정해놓고 하면. 정해놓고 몇 번 한번 트라이 해보자. 정해놓고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래 잡아놓을 생각 없습니다.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할게요. 진짜 망했다 싶으면 여러분들 질리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그 느낌만 할게요. 그 느낌만. 그 느낌만, 그 느낌만. 오늘 딱 진짜 한 도전만 해보는 거라고 느낌이. 오늘 딱 느낌이 도전만 해보는 거라서 한 어차피 하시딤 죽을 거면 빨리 죽을 거 같거든요. 다섯 번에서 한 일곱 번 어떻습니까? 딱 이 정도. 다섯 번에서 한 일곱 번 정도만 하고 특성만 배웠어요 하시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딱 이 정도 하면 실패, 이 정도 실패는 그냥 한번 맛보기로 재밌었다라고 하고 딱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군대 200 가는 거죠. 오케이. 한번 그러니까 한 번만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이제 하시딤 해보시다. 하시딤. 하시딤을 해보고 싶어. 하시딤으로 물어보자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봐 있다. 이 피드라님 도와줄 수 없습니까? 내가 오늘 한번 궁금해서 그래 한번. 이사님 어서 오시고요. BNB님 물어봐 있다. BNB님 저 한번 도와줄 수 있나요? 주 패는 게 전부라고요? 물어보자. 주변에 물어보자 일단 한번. 여기저기 고수분들한테 물어보자. 16명을 채워야 돼. 한 15분, 20분 정도 모아보고 안 되면 접을게요. 예전에 기억이 안 난다고? 안 되면 접을게. 안 되면. 안 되면 그냥 접을게. 유튜브 부캐를 하나 팠다고요? 아, 봤어요. 쪽지 봤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고수, 고수. 인간의 호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시딤. 자, 나 지금 설리나 구독과 좋아요. 자, 나 지금 얼마 맥댐 나오나 보자. 잠깐만. 맥댐이 지금 756? 아, 기다려봐. 여기다가 이제 이거 끼면은 차이 얼마 안 나겠지만. 맥댐 784야? 와, 거의 오릴랭크를 찍어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금. 허허. 이거 나렌인데 이거 아쉽다. 아니 티모니 왜 나보다 더 높아 데미지가? 아, 왜 나보다 더 높아 데미지가? 아, 오케이. 일단 잠깐만, 일단 먼저 궁금하자 일단. 아오님 디코로 좀. 디코 잠깐만 디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오님. 제가 솔직히 저도 공략 영상 지금 봤는데요. 네. 그 16명의 모두 실드를 이제 받아야 한다 했잖아요. 아하.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문제 없나요, 따로? 그러면은 셀 넣을 때도 타이밍이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실드, 아니 그 저지 넣을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실드, 저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엔 실드, 셀레, 저지먼트 이 세 개. 네, 그게 세 개인데. 네네. 지금 저기 지금 테마님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네. 20분만 있다 가면 안 돼요? 20분만 있다 가라고요? 20분만 있다 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온다고? 20분만 있으면 도와주러 오신대요. 아, 그래? 아, 든든하구만. 든든하네, 든든해. 아우님, 솔직히 오늘 진짜 오집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없게 딱 그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 끝이 없는 하시님일 줄 몰라서 뭐 무섭다라고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만 시도해보고 딱 끝내는, 깔끔하게 끝내는 정도로 오늘.
그 정도. 그쵸. 센분들이 오시면은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아, 센분들이 오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센분들만 오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한 20분만 있다가 갈게요.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태아 뭐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태아 20분 후에 끝나면 몇 시는? 아, 자, 팀원이랑 버드님 걱정 마.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허락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오니 오늘 진짜 메신 준대. 오케이. 아오니 우리는 일단 그 좀 전문가가 아니라는 마인드를 약간 가져야 돼.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못 깨도 돼요. 한번 도전, 시도. 오케이. 우리 웃으면서 시작하는 거 알죠? 그럼. 오케이. 웃으면서 시작. 웃으면서 오늘 되게 평소보다 되게 많이 뻣뻣하신데 지금.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요. 그럼요. 아, 여기 지금 난리 났거든요. 태마님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실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함께 오실 분들 지금 결사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결사단으로요. 결사단 컴컴하세요. 컴컴.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훈련 그 문장 앞으로 가죠. 이메마. 이메마 오케이. 그러죠. 오케이. GS 오셔서 이맨 문장 앞으로 갈게요. 자, 일단 시청자분들 위주로 먼저 해 보고. 그래요. 아우님 원래 이게 솔직히 말해서 스트리머들은 좀 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희생이 그 희생이 아니고 시청자분들과 손절할 수 있는 콘텐츠거든. 그 희생이 손절이면은 저는 안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거. 아니 그거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게 손절인가요? 우리 시청자가 손절하려고 지금. 우리 먼저 이렇게 나서줘야 합니다 이렇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니 저 자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케이. 자, 오케이. 지금 몇 명이지? 자, 보자. 자, 일단 도와주러 오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자, 시청자분들. 자, 10명 정도 모이면 먼저 아웃님하고 같이 교육버전 듣고 있죠. 10명 정도 이제 있으면 일단. 자, 저도 한번 시청자분 더 모아볼게요, 한번. 띠나미님 이제 방송 보고 계시죠? 한번 도와주십시오. 띠나미님 방송 보고 있지, 지금? 한번 도와주십시오, 한번. 와주세요, 여러분. 또 누구 있어, 또? 이게 만약에 하시딤을 근데 패턴을 모르시잖아요, 하시딤. 패턴을 제가 이렇게 하죠. 패턴을 우리 그 제가 영상 그 척현 영상 깔끔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방송으로 한번 틀어주고 한번 그걸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맞죠? 자, 과연 얼마나 모일지. 아, 보자. 16명 다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아니요, 이게 16명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많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데미지가 들어가야 한다? 그게 이게 인원에 따라서 들어가는 셀레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아니, 저도 좀 시댐 한 지가 오래돼서 다 기억은 안 되는데. 그럼 이제 테마를 불러야겠군요. 오케이. 그렇죠. 일단은 한번 보고 오죠, 하시댐 공연 영상을. 네. 그러면 자, 일단 저 싸운 소리는 누구시죠? 누구시? 아우니 시청자분이신가? 누구? 왼쪽에 싸우는 소년님은 누구시죠? 아우니 시청자분이신가요? 누구의 아닌가요? 시청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또 테마도 오고 몇 명이지 그럼 이제? 7명 나쁘지 않고 10명 이상만 일단 모아보자 한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10명 이상 모아보고.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아우니. 걱정 마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도전해봐야 돼. 시청자분들 좀 모르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요. 또 누구 있나? 오케이. 네, 그러면은 방송 우리 그 시청자 리나는 안 가니? 우리 일단은 공략 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뭐지 티모님하고 저 버드앤님도 저 공략 영상 보셨나요 한번? 방금 못 봤나? 못 봤으면 다시 같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못 봤으면. 자, 그럼 걱정 마시고 함께 도전하는 생각으로 한번 합시다 한번. 오잉? 자, 공략 링크 좀?
공략 링크. 아, 척현님 건데 좀 더 한번 다시 볼 건데 일단 먼저 보실 분들 한번 보세요. 기다려봐요. 먼저 보실 분들 일단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척현님께 좀 깔끔하고 잘 나왔어요. 약간 나쁘지 않아. 자, 링크 올렸거든요. 제가 올렸으니까 제 거 한번 보시고 일단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자, 테마 손절한다고? 야, 들어와라 빨리. 컴온! 들어와라. 화장실 갔다 가겠다. 오케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저 아는 척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어. 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딱 그거 같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왜 이렇게 짧냐고요? 제일 기본적인 것만 알자. 제일 기본적인 거. 쉴드, 셀레, 저지먼트 타이밍 그것만 알자. 일단 제일 먼저 연습 한 두 번 정도 가보고, 두세 번 가보고 실전 한 세 번, 네 번 가보고 하자. 오케이. 좋아. 자, 하시딘파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녀님, 어느 쪽, 혹시 어느 쪽 시청자분이신가요? 여쭤봐야지. 혹시 어느 쪽 시청자분이신가요? 자, 15분 뒤에 출발할 거거든요. 테마도 15분 뒤에 올 거니까요. 트위치로 몰래. 아하! 감사합니다. 자, 아오 쪽인 줄 알았어요. 자, 15분 뒤에. 여러분, 20분에 테마 오는데 그때 출발해도 그때 갈 거예요. 혹시 주변에 같이 가실 분이 있다면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또 누구 있니? 아, 데려갈 만한 사람이 누구 없나? 아, 늘보니 못 가는 건 좀 아쉽네. 늘보니. 아, 늘보니 좀 있어야 돼. 늘보니. 아깝다. 어? 아쉽다. 그렇지. 리나 왔다. 그렇지. 어? 허상 보통 솔플? 그런 거 힘들어. 그런 건 지루해. 이제 같이 짧고 굵게 고통받자 이 말이야. 혹시 하시딤 어려움 한번 가볼란디 가보실 분? 아, 리나 왔구요. 좋아요. 자, 영상을 기록하십니다. 실세저 매우 짧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연습을 일단 먼저 해볼까요? 연습 프랙티스. 저희 오늘 목표는 10명입니다. 10명 모집해서 가는 거예요. 10명 너무 많으면 또 이제 힘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10명 정도 일단 한번. 또 누구 없나? 아, 진짜? 랑대부님 들어가볼까 한번. 랑대부 물어보자. 랑대부님 뭐하세요? 아, YC킹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랑대부 뭐하세요? 넹, 저 한 번만 컨텐츠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아, 뭔데염? 하시디미염. 손절하시나? 30이 뭐야? 그게 뭐예요? 30이 뭐예요? 30분? 30분 해요? 뭐 일일이에요? 어려움 30분? 아하. 근데 저희가 오늘 그 초행자분용 방송용이라 조금 그 전공 팟은 아니에요. 정해놓고 클리어 팟. 소주 땡길 것 같아. 초행자 깡 팟. 그래서 도와달라고 여쭘 겁니다. 자, 좋아요. 아, 와이시킹님도 오셨고요. 옆에 가능할까요? 한번 물어보자. 16명 중 10명이 초행자. 혹시 힘드시면 다음에라도 안 해주셔도 돼요. 한 10분 정도? 즐기고 영상 만드는 팟으로 저랑 저랑 아오랑 테마도 함께 할 거예요. 한 20분에 출발한데
그때면 30분은 조금 넘지 않을까. 1회를 목표로. 아, 오셨나? 자, 8명. 여보세요? 자, 아오님. 아, 들으신가? 네네. 아, 그래도 우리가 계속 모집하는 끝에 또 한 분, 두 분씩 모이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마지못해 오시는 것 같거든요. 아유, 진짜 불쌍해. 자, 8명. 테마 오고, 어? 용사들 모집해서 한번 갑시다. 원래 이래야 되죠. 할 줄 알면 지금이에요? 네. 그런 거 없어. 오늘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단장은 제일 잘하는 테마한테 일단 해야겠다 일단. 어, 그렇죠. 테마님한테 넘깁시다. 아, 이런 거 넘겨야지. 그리고 아까 못 들었나요? 근데 젠지님. 뭐, 뭐요? 아까 테마님이 뭐라고 안 했어요? 아, 못 들었는데. 아, 그 손절하겠다고. 아, 원래 이런 거는 그 좀 그 뭐지? 이런 거 잘못하면 분대장 잘못 아닙니까 일단. 지금 손절 각 세우셨거든요. 저한테도 지금 손절하신 분. 손절 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여기 손절해도 됩니까? 여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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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저 그리고 잠깐 그 저 잠깐 물 가져오고 화내셨다고 이제 아원 님한테 교육 방송 좀 잠깐 들어야겠습니다. 잘 갔다 올게요. 아, 세상에. 아유, 머리야. 아, 아이고, 좋아. 좋아. 아, 지금 도망가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 다 도망가. 그냥 지금 나가 버려. 그러면은 못 해. 사람이 안 모이면은 이 컨텐츠는 망하는 거야. 지금 도망쳐 너네. 여기 난리 났다. 도망쳐 님들, 도망치라고. 스테이. 아니야, 근데 아무나 오셔도 돼요. 세스님 오셔도 괜찮아요. 나도 근데 처음에는 진짜로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이게 하시딤을 우리 지금 욕할 사람도 없고요. 못해도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오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세요. 지금 제발 도와주러 오세요. 빨리 도와주러 오시라고요. 좋아, 좋아. 제발 힘들어. 자, 화이팅. 닫고. 자, 리, 네, SJ 리미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기억 안 나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떻게 하지? 어, 아싸. 나 두 분 더 모집했어. 나이스. 랑데문이 모집했어. 오예. 아, 이거 진짜로 진지하게 하시면 안 돼요. 흑흑. 마상 받으시면 안 됨. 여러분, 야, 모집했어. 야, 하고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 되고 있어. 지금 되고 있어. 봐봐. 되고 있어 지금. 어? 그렇지. 오늘부로 사람 모으는 게 되고 있지. 저 오늘부로 이제 친창에 이제 좀 싹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저 지금. 그 팔로우랑 구독자 조심하십시오. 마이너스 갑자기 한 100 될 수도 자, 있어요. 일단 아오님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자,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디스코드 다 준비해 주세요. 디스코드 여러분들. 야, 디스코드 듣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 듣는 거 돼요.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디코 들으러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구독자가 타노스 당했다는. 디코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 디코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디코는 꼭 들어주셔야 돼. 디코는. 듣는 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이크 없어도. 그냥 링크만 있어야 돼. 그 외부로도 열 수 있거든요, 디코는. 여러분, 다운 안 받아도 돼요. 자, 오늘 제가 일단 방을 파서 지금 그 저 다 초대해 드릴게요, 알았죠? 그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셔도 돼요. 돕는 거 안 돕는 거 상관이 없는 게 이미 우린 망했어. 아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오니? 아, 지금 벌써 아니, 살기를 아니, 떨어뜨리는 말씀을 지금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방송 뭐라고 했죠? 오늘 부정적인 말하지 않기, 칭찬하기. 오케이. 알았죠, 알았죠. 아, 그럼요. 자, 그 아오니 일단 그럼 제가 방을 다시 파서 말씀 그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았죠? 자, 좋아요, 오케이. 자, 로젠젠 TV 이쪽으로 해야 돼 일단, 오케이. 아 이거 말고 방송용. 여기 만들기 하시딘 깡팟
거기 여기 초대하고 아오 초대하고 버댕이 초대하고 리나 초대하고 리나 초대하고 또 누구 있지? 테마 초대하고 좋아. 다 초대 보냈고 일단 링크도 자, 링크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 광대님 빨리 접속해요. 광대님. 희극속 광대. 희극속 광대님 지금 빨리 마비노기 접속하세요, 지금. 야, 이렇게 찝어서 부르다니. 이렇게 저격해. 사람이. 저격. 저격해야 돼. 희극속 광대님 들어오세요, 빨리 지금. 탈주 안 돼. 들어와서 들어오세요, 끝까지. 들어오세요. 희극속 광대님. 들어와. 자, 링크 올렸습니다. 링크 일단 올렸고. 자. 아무나 와. 다 와. 자, 링크 여기 올렸고요. 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그쪽은 모노잖아. 자. 난죽댁 일로 와. 테마 일로 와. 자, 여러분들. 파티랑 오케이, 파티 드렸고요. 디코는 그 방송 채팅에 올렸는데 아, 맞다. 우리 쪽에도 올려줘야 되는데. 아, 다 올렸어요, 지금. 그 저기도 올렸어요. 디코에다가. 아니. 자, 여러분들 일단 마이크는 오프해 주세요.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 마이크 오프해 주시고요. 듣기만 해주세요. 자, 들어오시는 분들 마이크 오프해 듣기만 해주세요. 야, 야, 오야, 11명 모였어. 우리 할 수 있어. We can do it. 응? 자영이 하프썸 유저라고 뻥치지 마. 빨리 들어와. 자이언쿵님 들어오세요. 사자의 심장님 들어오시면 참 좋겠다. 사자의 심장님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아, 여러분 와도 돼요? 제발 와주세요. 사자의 심장님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진짜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진짜. 여러분 5명 남았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나 방송 손절할 각오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이 정도 각오는 해야 돼. 왜 하필 이 2019년 말에 그런... 일단 두 자리, 혹시 모르게 두 자리 비워놔야겠다. 자, 몇 명이 지금 보여? 이제 몇 명이지? 12명! 테마 오고 13명. 여기 2020년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맞죠? 19년 손절 방송인 거죠, 이거? 방송 손절, 쌉가능이래, 세상에. 도전! 어이! 만돌리 혐을 멈춰야 돼, 세상에.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 이제 마이크는 꺼주시고 듣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아, 사자의 심장 왔다. 이거 봐, 아우야. 오셨어. 아, 미쳤다. 자, 오셨어. 오케이. 이게 보이네. 자, 아우야, 된다니까, 봐봐. 된다니까. 아니, 모이는 건 되는데, 모이는 건 되지. 그치? 되지, 모이는 오케이, 오케이. 거. 자, 일단은 그 테마 오면은 이제 할 건데 일단 그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우님 그 척현이 영상 있죠? 그 제일 깔끔하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각자 한 번씩 일단 먼저 이론 공부하시면 하죠 우리 말 끄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신 분들 자 지금 방송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들 방송 집중해주세요. 자, 지금 한번 이제 하시딤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아이고 끄네요 또. 하시딤 어떻게 하는 건지 하면 이론 공부로서의 영상을 척현님꺼 보면서 할 건데요. 자, 보세요.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 한 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시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먼저 제가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실드, 셀레, 저지, 회피하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자, 하늘로 떴다 싶으면 실드 하는 거야. 기르가시랑 똑같아. 하늘로 떴다 싶으면 실드 보는 실드를 바로 쓰는 거예요. 각자가 다 정해진 사람 빼고. 자, 그 다음에 셀레도 바로 거의 하네. 어차피 한번 좀 더 또 자세하게 들을 거야. 걱정 마세요. 자세하게 들을 거야. 걱정 마. 돈 워리. 울프할 걸. 자, 각자 조장이 좀 더 정해질 건데 조장한테 가야 돼요. 알았죠? 돌진은 앵커러시로 피하거나 회피로 피하면 돼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합니다. 최대한 간소하게.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난 믿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혼의 흑, 영혼 저거 이렇게 유도탄 오는 건데 이것도 회피로 피할 수 있어요. 알았죠? 회피로 피할 수 있는 거야. 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돌진하고 돌진하고 자 날았어. 이런 뭐라 했죠? 실드하고 실드 쓰고 오케이? 자 중요한 게 이거를 한 명도 맞으면 안 돼요. 한 명 맞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나가요 진짜. 다 죽는 거라서 한 명도 실드를 안 맞는다면 끝이에요. 우리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조심하면 돼. 한 명이라도 실드를 안 맞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맞죠? 중요한 게 만약에 본인이 셀레나 저지다. 근데 실드가 없다. 그럼 본인 쓰면 돼 그냥. 괜찮아. 그리고 셀브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럼 다른 사람이 넣어주는 거지 이제. 자 참고로 실드는 총 본인 포함해서 3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붓들 같은 게 있더라. 붓들. 아 들어가기 전에 작업이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또 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그로를 우리가 위탈을 해야 돼요. 어그로 끄는 사람 제외하고 다 위탈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붓들 패턴. 똑같이 총으로 치거나 펫 꺼내가지고 때리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 일단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오케이? 자, 기본. 오케이. 끝났고요. 기본 끝났어. 오케이. 자, 기본 끝났어. 이제. 자, 켜볼까 이제? 네, 아우님. 좋았습니다. 아, 했구나. 오케이. 자,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신데 초 자, 일단 물어볼까요? 여기서 현재 초행이신 분 손. 손. 초행 손. 손 손. 자, 하나 둘 셋. 셋 소행. 세 명만 있는 거야? 오, 세 명뿐인가? 세 명뿐인가? 세 명뿐인가? 아, 지금 시청... 초행이 없네. 아, 사장님은 초행 아닌 거 알고 있고. 아, 손에는 초행.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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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테마 언제 오니 이제? 이제 슬슬 와야지. 곧 올 거 같은데.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 일단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테마만 말하겠지만 오늘 단장은 테마가 할 거야. 테마가 제일 잘 알고 테마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테마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할 거고요. 알았죠? 오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뭐 끝장 보자 끝장전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연습 한 두세 번 해보고 일단 실전 한 세네 번 정도 해본 다음에 끝날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걱정하시는 대로 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뭐 끝장전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좀 더 테마하면 다시 말할 거지만 여러분들 오늘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낼 겁니다. 다 같이 이제 웃읍시다. 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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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세요. 웃어. 자 웃어 웃어. 하하하 좋아 좋아. 자 하하하 웃어 웃어 웃어. 하하하 잘 있나요? 하하하 오케이. 하하하 웃어 웃어. 아 사장님 왜 안 웃어? 사장님 웃어. 사장님 웃어. 선생님. 네? 자리 있나요? 자리. 자리요 지금 세 자리 나왔어. 아 두 자리 나왔어. 테마 빼고. 두 자리. 자리 있다고 합니다. 오셔도 됩니다. 테마 자 사장님 웃으세요. 이거 뭐야? 웃으시라고요, 사장님. 보자.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아오님도 그렇지만 오늘 진지하게 오늘 화가 나시면은 로젠젠 탓을 하시고요. 절대로 서로 화를 내지 않고 알았죠?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즐겁게 마비노기 즐기는 날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절 7채널.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알았죠? 제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알았죠? 이거 하고 메워가자고요. 되면은 일단 물어보는 거야. 뭐 되면은 자 일단 여러분 너도 화가 난다. 화내지 마세요. 알았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실드를 안 했어? 아 저분이 실드를 안 하는 덕분에 우리가 좀 더 게임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생각. 알았죠? 긍정적인 생각. 네 그럼요. 아 언니 너무 알아주시겠어요? 파이팅. 자신감 파이팅! 너무 없어요 지금. 파이팅. 그럼요. 여기 자 애소환님도 저분인가요? 오케이. 아 네네. 보세요 아오님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14명 15명 이렇게 또 아이고 역전의 세상에. 용사들 다들 고통받으러 오셨네. 역전 아 랑대분이 이제 지금 없는데 아 랑대분이 감사합니다. 10시 전에 끝나요. 걱정 마세요. 10시 전에 끝날 겁니다.
이제 못 받아요. 15명으로 끝내 오케이, 이제 끝. 돼요. 이제 끝. 이제 끝. 이제 끝.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제 오지 말라 주세요, 이제. 끝. 네, 네. 자, 끝. 아,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오늘 끝은 있습니다. 9시 전에는 안 끝나고 10시 전에. 어디에 지금? 지금 어디에 지금? 어? 자, 미리 아오님 다시 진짜 정했지만 연습 두세 번, 실전 한 세네 번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알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참여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연말에 또 바로 또 탈주가 나왔네요, 또. 뭐지? 한 분 다 가셨는데. 어? 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정말 연말 재밌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같이 즐겁고 신나게 사도미션 하는 거. 어? 이게 오늘 초행이신 분들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완벽한 파티, 완벽함을 추구해서는 게임에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재밌게 놀아야지. 응? 아니, 절대 화내 적이 누가 실드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드를 실수했다. 절대로 뭐라 하지 맙시다. 알았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뭐야? 저분 처부님 어디 가시죠? 저분 누구 분이시죠? 저분 아 나가셨네 바로. 아. 처부님 어디 가시죠? 오케이 좋아요. 뭐 없어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테마만 오면 이제 시작합시다 바로, 여러분들. 오케이. 아니 약간 주의 사항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약간 간단하게 먼저 아우니한테 먼저 더 듣는 복습할수록 좋으니까. 아까 뭘 설명하셨어요, 도대체? 일단 간단하게 이제 정말 간단한 패턴. 실드 쓰는 타이밍, 셀레 쓰는 타이밍, 저지먼 쓰는 타이밍 이렇게 간단한 거 정말. 아, 딱 그렇게 세 개 설명했어요? 네, 일단 정말 간단하게 간소. 아, 하긴 뭐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드 조를 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네, 실드죠. 오케이. 어, 세 명씩 다 짤 텐데. 네. 어, 우리가 15명. 15명. 세 명씩 5조. 오케이. 그 실드를 모두 다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쵸? 받아야 돼. 그쵸?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자기 조에서 떨어져 있으면 본인이 무조건 실드를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그 안 쓰면 안 됩니다. 뭐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연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쓰시고 그다음에 그 연옥이라는 애가 있어요. 연옥. 하시딤 쓰는 패턴인데 한 사람을 가지고 피를 계속 깎아요. 걔를 하나 가지고. 그래서 실드 분들은 연옥 걸린 사람한테 힐링을 계속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하시딤의 피를 까야 돼요. 보라색 피가 나오는데 기르가시의 영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피를 까야지 기르가시 움직이는 거. 붓들이 아니라 영타인가요? 거기는 데미지. 타수예요. 타수. 타수죠. 그러니까 그 붓들이죠. 그러니까 아, 네, 맞아요. 붓들 같은 타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갇히는 패턴이 있어요. 하시림도. 야야. 갇히는 패턴에서 타수가 다 달라요. 본인은 다 갇히거든요. 패스로 막 타수로 때리고 먼저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 거를 같이 때려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고통의 시련.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아우니 제 생각에는 좀다가 한번 그 단체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한 번 정도만 각자 1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하이스님 맛을 먼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거 한 대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만. 5분 정도만. 혼자 들어가서 못 봐요. 아니 그 하이스님 혼자 못 들어가나? 아,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모든 패턴을 볼 수가 없지. 그것들 그거 정도만 약간 그 저 돌진이랑 저 아 처음에 보는 패턴만? 어 그거 정도만.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처음 오시면 초행이신 분 뭐 싸우는 소연님, 버드넷님, 그 다음에 또 누구셨죠? 티모님. 자 파티 탈퇴한 다음에 들어가서 초행이신 분들 들어가서 하시딤 한번 좀 맛 좀 보고 오세요. 일단 맛 좀 보고 와 일단 먼저. 맛 좀 보고 와. 죽어도 돼. 그 대충 얘가 어떤 거 쓰는구나 이렇게 한번 처음이신 분들 가서 들어가서 맛 좀 보고 오세요. 네. 실드 쓰고 돌지 마.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이러고 도망가는 건 아니죠? 야 도망가 지금 다 써왔다 지금. 어? 야 지금 내가 스크린샷 다 찍나 지금? 찍는다 이거 찍는다. 찍는다 스크린샷 찍는다 지금 찍었어 지금 찍었어. 다 찍었어 지금 스크린샷 찍었어. 여러분 갔다 와봐요 한번.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다른 분 그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알았죠? 자 갔다 올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하시딤, 레이드 미션, 이제 하시딤, 사도 하시딤, 어려움이 돼요. 생성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입장. 자, 얘가 일단 하시딤이에요. 지금 돌진, 이건 돌진이고요. 자, 돌진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일단 처음 해보는 거, 저거는 날았다. 그럼 실드 한번 써주세요. 신성 폭발, 그죠? 자, 신성 폭발 맞고요. 자, 이때 셀레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계속 하면 이제 칼 휘두르기는 디펜스로도 막을 수 있대요. 칼 휘두르기는, 자, 칼 휘두르기는 디펜스로도 막을 수 있다거든요. 이거는 영혼 흡수인데, 영혼 추경인데, 이거는 회피로 이렇게 피할 수 있고요. 이게 또 회피로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그 저 도르카 모으셔가지고 저 앵커 러시로 갖다 피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저지하는데 서브 조건이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좀 이따 테마만 말하겠어요. 테마 안 돼. 자, 여러분들, 자, 얻어 말고 다른 거요? 잠깐만요. 그거 오늘 따로 다 얻을 것 같은데. 호이짜. 아, 예. 여러분 그냥 돌진능의 회피 말고 그냥 앵커를 쓰세요. 솔직히 그게 제일 나아요. 앵커를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떴죠? 실드, 실드, 실드하고. 역시 맞고 내려오면 셀레, 내려오면 셀레의 스티리얼 쓰고요. 자, 실드를 아무도 안 맞는 게 중요해요. 미리 도르카 채워가 있다 나도. 자, 디펜스를 막을 수 있다거든요 이거 칼날. 아야, 아야, 겁나 아프네. 자, 오케이, 앵커러쉬를 피하죠 이렇게. 자, 아야,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디펜스. 자, 칼날도 제가 디펜스를 막을 수 있거든요. 또 이거는 무조건 회피, 무조건 회피죠 이거는. 피해주고. 자, 나오실 때 도르카 채워서 나오세요. 나오실 때 도르카 채워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디펜스 막았죠 이렇게. 자, 칼날은 디펜스로 막을 수 있고요. 또 떴죠? 뭐하라 했죠? 실드 쓰라 했죠? 요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 여기 하시딤의 생명력 이렇게 있거든요? 행동 불능 횟수가 있어요. 이게 20번 채워지면 끝인데 우리는 그냥 실드 한 번이라도 누가 안 맞으면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간단하게 봤고요.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도르카 채우시고 나오세요. 이 정도쯤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쯤 하고 나오고요. 자,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아, 네. 테마도 왔네. 오케이, 자, 테마야. 오케이, 왔다. 테마야. 자, 나오시고 여러분들, 테마 마이크 켜라. 파장 지금 누구예요? 파장, 파티 다, 파장 없나 다? 아, 지금 나 탈퇴해서. 오케이, 그럼 내가 일단 만들게요. 자, 이제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삼덕이 형 어서오셈. 테마 마이크 못 쓰나 지금? 아, 얼마요? 아, 테마 어서와라. 아, 안녕하세요. 아, 테마님,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는 아이고. 자, 아이고, 오늘은 또 고맙습니다. 이것도 또 도와주고 이것도. 그래서 얼마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초보를 위해서 이렇게 또 도와준다 하시니까. 얼마냐고요? 제가 또 이렇게 또 감격을 또 받네요, 이게 또. 아직 파티 가입 안 했거든요. 아, 나중에 이게 딱 호스팅 딱 서로 좋고 하는 거지 뭐 이게 또. 서로 덮고 넘는 거지 뭐. 방송 다 끝났다고요. 네? 방송 다 끝났다고요 지금. 아유, 서로 덮고 넘는 거지 이게 또. 이 상부 상조 하는 거지, 상부 상조 이게. 상부상조 저런 건 또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말이야. 아, 진짜. 자, 가입하세요. 다 가입하시고요. 자, 테마님, 일단은 네. 그 가입하실 제가 할 말, 그 드릴 말씀 있어요. 일단 오늘 뭐 들으셨겠지만 네, 이미 말하세요. 자, 일단은 그 오늘 저희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낼 거고요. 아시다시피 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늘 공약은요. 절대로 짜증 내지 않고 칭찬하기. 자, 알았죠? 그러면 저도 공략 하나만 걸어도 돼요? 네, 어떤 거죠? 로젠젠이 실분 낼 때마다 욕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 정도는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 정도 내가 인정해줄게요. 내가 오케이, 내가 시작했으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할게요 제가. 뭐요? 수위 낮춰가지고 아 로젠젠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제가. 아니, 제가 오케이, 이건 제가 시작한 기획이니까 오케이, 그 정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 오늘 진짜요? 일단 예, 자 오늘 일단 단장은 오늘 태만이 제일 잘하시니까 단장님 일단 아니, 드리고요. 내가 나 몰라요 저도. 뻥치 마세요. 아 진짜 모른다고요. 니마 아. 아. 자 여러분들 네. 아 진짜. 동물의 왕국. 아 왜 저한테 넘겨요? 저도 몰라요. 자. 아니 난 단장 해본 적이 없어. 자 다 나오셨나요 일단? 다 나오셨나요? 아, 파티 기가 아니야 이거? 파티 열어주세요. 아, 파티. 진짜 나 단장할 줄 몰라. 아, 나도 몰라. 아예 잠깐만. 몰라 모른다니까.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줘. 나줘. 아야 태야 리나야 나줘 나줘. 오케이 나줘. 돌려막기 어진다. 네, 태환이 오케이. 태환이 저는 일단 네. 하시님이 거의 초행이에요. 거의 뭐 이제 그 저거 네. 뭐지 저 그 뭐 주간 미션 수행할 때 빼고는 거의 한 적 없어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대신? 아 저도 모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알아야지. 들어가서 다 줄 때 그냥 한 번. 아니야, 자, 오케이. 자, 내가 일단 이론을 공부해 왔어. 이론, 오케이. 이론 공부해 왔으니까 자 일단 다 모였죠, 여러분들. 13명. 자 오늘 화내지 않고 하는 거고요. 그 아우님 제가 일단 설명할 건데 혹시 그래도 더 부연 설명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일단 먼저 그 3명씩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씩 나눌게요 일단은. 자 일단 보자. 랑데부님, GS님, 사운소연님, 일단은 그 다음에 테마, 포지션, 일단 나누고 일단 제가 일단 나누고 할게요. 일단 기다려봐. 일단 아, 그래. 나누고 거기서 바꿀게요. 지금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제스. 네네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나누면은 안 되고. 네네. 우리가 실드가 일랭인 사람을 찾아야 되고. 실드 일랭인 사람, 오케이. 에이. 자 실드 일랭인 사람 저 앞으로 와주실래요? 실드 일랭인 사람 제 앞으로 와주실래요 한번? 자요. 일랭이야? 자, 이 일랭이 사람 제 앞으로 와주시고요. 자, 니아오마 잠깐 친구 미안해. 지금 오늘 저걸 하는 거라서 네, 답변 못 해주니까 채팅 잠깐 자제해주고. 자, 좀 GS님 일랭 아니신가요? GS님은? 여기 GS님 저희 붙으신 건가요? 안 붙으신 건가요?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실드 일랭이 사람 좀만 더 이쪽으로 올까요? 우리 한번? 좀만 이쪽으로. 오케이. 몇 명이지? 1, 2, 3, 4, 5, 6, 7, 8. 8명, 오케이. 아, 9명, GS님. 딜러 빼야 돼요. GS님 통화 9명. 오케이. 딜러, 일단 솔직히 양심적으로 딜러 일단은, 제일 센 사람 딱 봐도 그, 저, 일단 테마 나가고, 사자의 심장 나가시고, GS님, 아오님 나가세요, 일단은. 아니, 저는 근데 저지로 몰빵을 안 해놔서, 저 올 실드로 몰빵이 나서 안 돼요. 올 실드? 오케이. 여기서 그럼 저지, 자, 저지인 사람 1, 저지 1, 2인 사람 손 들어봐. 저지 네. 1렉 플러스 저지 그 서브까지. 야 괜찮아 오늘은 깡팟이야. 뭐 너무 막 100% 완벽한 건 안 해도 돼요. 알았죠? 오케이. 서브 75 와우. 서브 75. 75인 사람들이 제일 높은 거. GS님 일단 그럼 왼쪽으로 가주실래 일단 저쪽으로? 일단 GS님 저기 떨어주실래 저지? GS님 일단 왼쪽으로? 이쪽으로. 제 이쪽으로 GS님 일단 여기 서주세요 일단 GS님. 제가 있는 곳에. 자 이쪽 저지먼트 오케이. 자 저지먼트고요. 자, 그 다음에 린하, 그 다음에 소녀님 왼쪽으로 저지 서브 무기가, 아 싼거 팔았어? 아 팔았구나. 오케이. 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대충 꾸려가봅시다 일단 한번. 피어싱 무기 없다. 일단 오늘 한번 꾸려봅시다 일단 꾸려는 봅시다 한번. 그 아우님? 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러면? 저지먼트 일단 이제 저지랑 셀레를 다 나눠야죠. 저지 셀레. 셀레가 몇 개 들어가지 테마? 테마님? 테마야? 아니 마이크를 끄고 있으면 어떻게 테마님? 네가 끄고 있으면 어떻게? 너 끼고 있어야지. 셀레 세 개, 세 개, 세 개 들어가네 셀레. 세 개? 지금 오케이. 우리 15명이야? 저거 15명인가? 15명 맞아요. 15명. 4, 3, 12. 아, 야, 죄송합니다. 3, 4, 10. 예? 16명이잖아요. 62. 13명. 13명. 13명인데? 왜 13명이지? 탈출했나 봐, 중간에 또. 여기를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니까. 아... 여기 누가 와. 아, 오케이. 오셨어. 오케이. 오케이. 14명. 아하. 여기 14. 15명은 안 되나? 그러면은 자생이 한 명 있어야 한... 아무래도. 한 명은 아니 자생은 안 해도 돼. 한 명은 두 명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CS에 저 다 나눠서 1레인 사람들 해서
어차피 세 명이면 된다면 셀레가. 그래서 그쵸 그쵸. 조어 괜찮아 말해주세요. 아오니 일단 말을 제가 책임질 때 말해주세요. 일단 편하게. 조 조마다 실세조 다 분배시켜.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 저지먼트 그냥 1랭크로 할게요. 그냥 서브 이런 거 상관없이 알았죠? 서브 야, 없으면 엄청 약할 텐데. 일단 합시다. 일단 할게요. 오케이, 자 테마 오케이. 왼쪽 테마 GS님 옆으로 가시고 아, 사자님 옆으로 가시고요. 서브 중앙이야. 일단 보낼게요 여러분들. 일단 보낼게요. 연습 일단 보낼게요. 자 사자님 옆으로 GS님 옆으로 가시고 테마 옆으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딜러 본인이 딜이 좀 약간 자신 있다 손 들어오시죠. 누구 있습니까? 또 사자님하고 테마님하고. 자 뭐가 중요. 자 아예 GS님 옆으로 보세요. 테마랑 사자님이나 자 후딱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걸리면 또 시간 걸리니까 후딱 걸리겠습니다. 자 테마 사자님 GSRX님 옆으로 가세요. GSRX님 자 사자님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오케이 랑데브님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랑데브님 오케이 랑데브님도 오세요 그럼. 랑데브님 오케이 랑데브님 미안해. 일단 오늘 일단 제가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한번 따르세요. 자 여기다가 에파티가 있어야 하니까 한 명만 더 젤레 저지먼트가 한 명 더 날먹 하고 싶다고요? 날먹은 좀만 도와주십시오. 랑데 한 번 더 하자. 나도 날먹 하고 싶다. 오케이 솔차님 좋습니다. 자 저 네 분 기준으로 일단 그 저희가 짤게요. 일단 알았죠? 저 네 분 기준으로 제가 일단 임무를 짜겠습니다. 일단요 보자. 일단은 보자. 일단 저쪽에 테마 GSRX님 테마 일단 테마를 위쪽 올리고 그다음에 GSRX님 위쪽 올리고 그다음에 리나 잠깐 아래로 내리고 여기다가는 사자의 심장님. 오케이 여러분들 웃으면서 합시다. 재미있게 즐겁고 신나게 합시다 여러분들. 자 후다닥 할게요. 망하건 실패하건 실패하건 성공하건 제가 후다닥 하겠습니다. 알았죠? 왜 안 열려 이거? 열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쪽에 솔체님 여기 계시. 솔체 여기 계시고 솔체 여기 계시고. 자 일단 제가 임의로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요. 자 버드랜딩 사자의 심장님과 들어가시고 예소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티머 솔체님한테 그 다음에 나도 이 솔체님한테 가고 자 GSRS님 이렇게 하고요. 각자 파티 쪽으로 가주세요. 일단은 각자 파티 쪽으로. 자 싸우는 소년이 일로 가시고 테마 이렇게 하고 자 이다 이자고 자 아오랑 리나는 자생인데 실드 셀레? 일단 하자.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은 서브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약간 마음을 놓아주세요. 일단 재미로 맞죠? 자 개를 깰 수 있게 오케이. 자 서브가 안 중요해. 우린 망했어 여러분. 아니야 그럼 할 수 있어. 그냥 아홉 번 다 못 깨자.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보자. 제일 각자 조마다 각자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저지먼트에 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드는 아우니 실드는 각자 가는 거라 했나요? 한 명씩 하나 있나요? 조야매죠. 실드를 제일 위에 올리시는 게 사람들이 보기 편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드 제일 위에 올릴게요. 저지가 세 번째 내려가고 중간을 셀레로 배치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저지가 세 번째. 오케이 그럼 제가 일단 그 티모님이 일단은 저걸로 하자. 저 셀레로 그 실드로 하자. 자 그 다음에 실세저 버데닌 세 이렇게 하고 실세저 테마 실세저 셀레 하고 싶다 했지 랑데분이. 그러면은 랑데 셀레 하고 실세저. 오케이. 아니 안 망했어. 야 다들 왜 이렇게 이 사기가 떨어졌어. 야야야 아니 안돼 이러면 안돼. 어? 망했다. 으쌰 자 으쌰 화이팅 자 화이팅 다들 화이팅해 딱. 자 어이 야 다들 화이팅 한번 외쳐 빨리 화이팅 외쳐.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외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그래 할 수 있어. 어? 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일 위부터 실드 셀레 저지먼트고요. 알았죠? 어떤 분이 실수하시도 그냥 제가 잘못한 거니까 화내지 마시고 아 이걸 기획한 로젠지 나쁜 놈이다. 아 저 차라리 욕을 할 거면 화를 낼 거면 저한테 화를 내십시오. 알았죠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아무 잘못이 없고요. 영업 때는 아 앵커러시가 그냥 예선이 앵커러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깔끔하게. 자, 그다음에 자, 뭐 여러분 연습 삼아 일단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연습이에요. 알았죠? 아, 저기요. 저기요. 젠제디. 네네 네. 저 실드예요? 자, 실드라고요? 실세죠. 실 아, 아닌데. 죄송. 저 오케이. 진짜 패파시죠? 자, 여러분들. 네, 뭐라고요? 와우에서 이랬다가 우리 다 죽는 거기.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습입니다. 연습 딱 한 두세 번만 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가자. 개꿀잼이네. 아, 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자, 말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램샷 일단 기다려봐. 아니 연습이니까 램샷 나중에 했다 일단 패턴부터 패턴부터 가자. 이제 패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맞아. 기본 패탈 기본 패턴부터 오케이 여러분들. 자 모든 건 내 잘못이 알았지. 모든 건 내 잘못이 알았지. 자 모든 거 한 명이라도 실패. 아 로젠제 그렇지. 모든 건 내 잘못이 알았죠. 자 뭐라고 버드님 실세졌죠. 사자의 심장이 누군데. 버드님 따라가야지. 버드님 자 일단 한 거 갖고 갈게요. 오케이 확인했죠. 자 그리고 그 말이 좀 있을 그 말이 좀 헷갈리는데 아오님이 그것만 그 말씀해 주시나요? 뭐 실드하세요 이거만 좀 말할 수 있나요? 제가 혹시 헷갈릴 수 있을까요? 실드하세요, 셀레하세요, 저지하세요 이거만 좀 말할 수 있나요? 네. 자 조 배열이 어떻게? 일단은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누가 파장이죠 지금? 제가 파장입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눌러 보세요. 아, 네. 들어가지는 말고 눌렀습니다. 네, 눌렀습니다. 눌러놨어요? 그러면은 다들 위탈 한 번씩 할까요, 여러분? 자 위탈 한번 하세요. 어그로를 저에게 끌기 위탈, 위해서. 위탈. 네, 어그로 저에게 위탈. 끌기 위해서 위탈을 주세요. 위탈. 위탈. 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막 외쳐 주셔야 돼요. 들어가 빨리. 잠깐 왜 안 돼요? 자, 왜 안 돼? 잠깐만 다시 할게요. 와, 헬판 예상 개꿀. 잠깐 다시 할게. 제가 다시 할게. 기다려. 돌아오. 네, 다시 할게.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거 왜 하냐? 오졌네. 아 아니야 우리 웃음이었어. 여러분 웃고 아, 여러분 화내지 않기로 했지. 우리 화내지 않기로 했지. 자, 화내지 않기로 했는데. 자 화내지 않기로 했어. 우리 화내지 않기로 했어. 오케이. 자 화내지 오케이. 그럼요. 자 심호 보자. 화내지 않기로 했어. 돌아왔나요? 다시. 자 화내지 않기로 했어. 걱정 마. 우리 화내지 않기로 했지. 그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젠데스 준비하시고. 자 준비해야 되는데 자 없으시죠? 자 갈게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하세요. 저 준비 자 레이드. 들어갑니다. 자. 됐나. 자, 위타. 아, 들어갑니다. 고고. 오케이. 자, 퍼지세요. 각자 조 찾으세요. 조. 나 각자 조를 찾으세요. 조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장님들 말씀해 주시고. 네. 도루카 채우면서 피하시면 됩니다. 실드 그 본인들 조 얘기하셔야 돼요. 실드, 자, 실드. 왜 맞지? 세레. 자, 연습이에요. 연습이에요. 자 죽으면 살아나세요. 연습이에요. 연습 걱정 마세요. 내가 아니야. 연습. 아 실부예요. 여기 아, 실부 사람 누구냐. 자 티모 연습. 나갈까요 우리. 자 나갔다고요? 나갑시다. 다시 나갈게요. 다시 나갈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그 죽어도 연습이니까 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20명 죽으면 끝나요. 알았죠? 다시 나갈게요. 아니고 우리 초반부터 네네.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 다들 실세 저를 좀 위에 올려놓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각자 실세죠. 자 3조에 지금 한 명이 빠진 것 같은데 누구지? 아까 누구 빠졌죠? 3조 누구야? 소연님? 누가 없는데? 아 튕겼다고. 아이고 아 시에드가 사라졌구나. 아이고 아 시에드 사라졌구나. 도르카 좀 모아요. 야, 도르카 없으신 분은 서로 대전. 내가 해줄게 한 명. 내가 도와줄게. 아니, 도르카 필요한 사람 사실을 들어가서 기르가시를 들어가서 도르카를 모으고 들어와. 나와 그냥 초급 들어가서. 아 그럴까? 다같이 한번 그 기르가시 한번 찰싹찰싹 좀 할까요? 그럽시다. 자 일단 찰싹찰싹 할게요. 아 도르카를 안 모았구나. 도르카 기르가시 쉬움 들어갑니다. 걱정 마세요. 자 가서 들어가서 도르카 모으고 나오세요 그냥. 알았죠? 들어갑니다. 근데 잠깐 한 분 안 오셨잖아. 어딨어? 소녀님이 튕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소녀님 맞다. 소녀. 아 이거 파티장님이 지금 정신이 없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초행이라서. 네? 아 자 화내지 않기로 했죠 태마님. 화내지 않기로.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아, 자 그래, 후후. 자 심호흡. 자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의상들이 다 화려하신데 실드이신 분들 좀 약간 제일 화려한 걸로 로브로 되게 입기 보이기 쉬운 것들 날개 빼. 다 날개 빼자. 다들 날개 빼자. 날개 다들 깔끔하게 날개 뺄게 다들. 날개 빼주시고요 날개 다들.
자, 다들 날개 빼주세요, 날개. 자, 실드이신 분들, 로브라든가, 좀 더, 본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주세요. 저 키가 큰데 실드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아. 소년이 어디 갔지? 소년 들어오신가요? 소년님, 들어오고 계신가요? 자, 각자 들어가 제일 먼저 할 거는 각자 조장을 찾는 거. 일단.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실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실드분들은 도배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가 몇 조다. 절대로 화를 안 내겠습니다, 저는요. 1조 토끼 살시다. 저렇게 도배해주시면 돼요. 각자 그 죽은 척 들어가도 되냐고요? 안 되는데. 죽은 척으로 들어가도 될걸요? 네, 알기로. 안 되나? 미탈만 되나? 소녀님, 들어오신가요? 채팅을 좀 쳐주실래요? 들어오시냐고요? 왔다. 오케이. 푸른 장미꾼, 오케이. 오케이, 오시다. 자, 오시다. 자, 길가시 들어가서 이제 도르카 보고 나올까? 도르카 모으면 다 나오세요, 바로. 모으는데 나오세요. 다 들어왔죠? 자,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 자, 찰싹찰싹으로 모으세요. 찰싹찰싹. 자, 도르카 먼저 모읍니다. 오케이, 자, 찰찰싹. 아, 바로 나왔기에 저도. 다 왔어. 자, 오늘 빠르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끝내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는데 그 되는 동안만 또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도르카 다 모으시죠? 100% 못 깼나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마음가짐부터 좀 약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제발. 램샷 할게. 랑 되면 램샷 할게. 일단 연습할 땐 잠깐만. 연습할 때 잠깐. 연습할 때 일단 기본 패턴. 첫 번째에서 일단 기본 패턴부터 익히자, 일단. 오케이? 실전 연습이지. 3 없다. 자, 다 나오셨나요? 그래, 처음 구르고 하는 거지. 자, 다 나오셨나요? 각자 조장 그 모습도 확인하시고요, 알았죠? 확인하세요. 내려주시고 소녀님 3조로 내려주시고 저지죠, 아, 소녀님이. 잠깐요. 아니요, 실드예요. 실드예요? 아, 네. 그럼 GS님이 저지구나. 네네네. 자, 다 나오셨나요? 아, 소녀님 실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나오셨죠, 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연습하러 가죠. 자,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죽어도 나오지 마세요. 괜찮으니까요. 알았죠? 자, 자, 일단 저 파티 좀 받고 기다려보세요. 아직 위탈하지 마. 자, 수락했고. 자, 오케이. 자, 위탈 고고! 위탈합시다. 위탈 고고. 위탈 고고. 안 때릴 텐데. 들어갑니다. 자, 조장 찾으세요. 조장. 침착하게 조장 찾으세요. 아이고. 오케이, 내 조장 찾았다. 저 있다, 오케이. 실드. 실드 방어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실드 방어부터. 실드. 안 죽어. 자, 완벽했어요. 한 명 죽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실드 위주로 먼저 해볼게요. 실드 위주. 셀렌은 여유되실 때 할게요. 셀렌 내려오면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실드는 본인이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은 본인이 실드 하셔야 됩니다. 셀이든 저지든 상관없어요. 다 떨어져 있으면 실드 못 받으면 본인이 자생하셔야 돼요. 저지 순서, 일단은 저지 순서는 지금 연습이니까 네. 저지 순서는 잠깐만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 할게요. 일단은 해피도 돼요. 자, 이거는 해피. 해피 모두가 해피, 피해야 해피, 돼요. 해피. 아니요. 자, 영혼의 추적으로 그 방향으로 해피하셔야지 해피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는 방향으로. 네. 자,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날아. 피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드 실드 못 받으면은 오케이. 뭐예요? 셀레 셀브 오케이. 연습입니다. 근데 연습입니다. 실드 일단 먼저 연습을 할게요. 본인이 안 닿았다 싶으면은 자생하세요. 자생 괜찮으니까요. 자, 화내지 말고 자 침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험을 잡으세요. 자, 돌진. 자, 각자 단장에 모이세요. 중간중간 체인하면서 도르카 모으시고요. 좀만 가까이 가자. 실드 왜 지금? 거기 실드. 아니야, 내가 할게. 다음에 내가 할게. 다음에 내가 할게. 솔체님 기다리세요. 연습이에요, 연습. 곧 난대요. 자, 연습. 아, 지금 이거 연습이라서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돌진! 오케이, 맞아주고 그냥. 크러쉬 모이시고요. 실드 오케이.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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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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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요. 셀레, 셀레가 하나 부족한데? 셀레, 오케이. 이번에 일단 부족. 일단 실드 잘했어요. 일단 오케이. 다시 조장 차례세요. 조장, 조장, 조장. 우리 연습입니다.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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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 진전 있어, 좋아. 조장, 조장. 셀프 났어, 셀프. 조장, 조장, 조장 찾으시고요. 앵무새처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좀만 가까이 가죠.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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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얼쑤고, 얼쑤고. 여러분, 마실 키다가 만화로 실드 못 쓰는 경우 발생하니까 만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실드, 자,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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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오케이, 죽어도 일단 살아나서 괜찮습니다. 오, 떡볶이 맞았죠. 아, 죄송해할 필요 없어. 괜찮아. 연습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벤젠님 셀 실버 안 나요? 어, 팀 어디 있어? 팀 어디 있어? 팀 안 보여. 아까 첫 번째로 맞았나요? 해피. 아이고, 또 못 피했다. 팀원이 어디 있어? 팀원이 안 보여. 일단 오케이. 벤젠님 실버 나라. 자, 연습이야, 연습. 연습이야, 연습. 오케이, 연습이야. 나 젠젠님 욕하고 싶어. 참아, 참아, 참아. 연습이야, 연습. 웃으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미나님 붙어낸 거. 조장 찾으세요. 조장 찾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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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 찾아. 조장. 앵무새 메타.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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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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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아이고 또 초가스파이. 저게 실드 안 맞은 사람 있어요? 제가 하나 하자면 제가 광물이 떨어질 때 앵커러시를 밟으면 실부가 나요. 아이, 누가 앵커러시 했어? 내가 하지 말랬는데. 실드를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 오케이. 그래서 전부 실드를 받아야 돼요. 전부 실드를 받아야 돼요. 자, 실드 준비하시고. 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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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오는 사람들. 아이고. 괜찮아, 오케이. 오는 방향으로 회피를 쓰면 회피 같아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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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조장 찾으세요. 조장, 조장 찾아. 조장, 조장.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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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오는 방향으로. 회피. 오케이. 아이고, 또 누가 맞으셨구나. 오케이, 회피. 슬슬 날 텐데 이제 슬슬. 슬슬 안 뜨긴 해도 우리가 패치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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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오케이, 셀레 준비, 셀레. 셀셀셀셀셀셀셀셀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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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너무 늦다. 셀 너무 늦다. 셀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셀레를 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런. 자, 연습이니까 너무. 저런.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 미안해. 내가 했어. 이제 보니까 내가 아팠어. 로젠즈 나빴다 일단. 자, 잠깐만 다시. 젠젠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실수. 내 실수. 아, 로젠즈. 자, 조장. 아, 조장. 이거. 조장 어쩐지. 조장. 조장 찾아. 아, 조장. 조장. 내 실수. 내가 잘못했어. 조장. 자, 조장. 자, 체인 채우면서 가까이 가자. 부터. 회피. 한 명이라도 맞으면은 안 됩니다. 실드 셀브 셀 하나 둘 셋 저지 난 넣었어 이번에. 어, 됐다. 어, 들어갔다 정타. 들어간 뒤에 저지를 내려야 되는데 다들 셀레 아 저지 너무 조장, 빨리 내려요. 조장 아니 한 들어 제대로 들어간 거 한 개밖에 없어 방금 보니까. 어, 그래? 오케이. 어, 셀 들어가고 해야 돼요. 조장 찾아야 돼요. 너무 빨리 저지 내리셨다. 이게 저지 순서가 없어 지금 4티에. 어, 지금 우리가 그 1조부터 좀 5조까지 있는데 그 순서대로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한 게 없이 지금 연습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게 연습이니까 일단 처음에 연습이니까 그냥 막 나올게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두 번 정도만 더 하자. 두 번 정도만 잠깐만. 두 번 정도만 더 하자. 두 번만 폭파 저지까지 넣을게요. 원래 잠깐. 한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봐야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만 자, 실드! 네.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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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준비, 셀레. 셀.
아 저지 너무 빨리 내리더라. 봐봐. 들어가기 들어갔다. 아,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만 더 늦게. 좀 오케이. 아니 아까 제일 처음에 한 명이 너무 빨리 내렸어. 자 회피. 아 그래? 왜 그랬어? 조장 찾으세요. 조장. 자 이번 연습 한번 저지 연습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자 1조, 2조, 3조, 4조 순으로 한번 저지먼트 하면 될 것 같아요. 솔챔님, 사자님, GS님, 아카테마식으로 저지먼트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이번 파이는 맞죠? 가까이 붙을게요. 최대한 가까이 붙을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솔채, 사자의 심장, GSRX, 아카테마. 회피. 아하, 오케이. 아이고, 위탈이 아니라 회피로 하셔야 됩니다. 조장 찾아야 조장. 우리쪽이야. 실드! 예보거에 방어해. 아이고, 실드 못 받았다. 괜찮아. 죄송 안 해도 괜찮아. 이번에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자, 각자 조장 찾으세요. 우리 어딨어? 조장 어딨어? 아 오케이 조장 찾았어 모이세요 일단 본인이 실드를 못 받으면은 자생하셔야 됩니다. 자생이요. 본인이 실드를 써야 돼요. 오케이 자생할게요. 다시 한번 하세요. 솔체 사자의 심장 GSRX 아카테마 회피 오.. 아 이번에도 아니었네. 제가 실수했어요. 맞아 불었어. 자 최대한 빨리 갑시다. 가까이 할게요. 실드 앵커로 붙어야 돼요. 1점 없대요. 아이고 이것도 2점 3점 아 이번에 좀 늦었나? 앵커러시를 뛰면 안 돼요. 앵커러시 누가 앵커러시 뛰었나? 떨어질 때 앵커러시한 스킬만 한다고요? 앵커러시 하지 말아요. 떨어질 쯤에 앵커러시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다 제가 트롤이어서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제 잘못.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I'm sorry.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붙어야겠구나 이게. 최대한 붙어봐야겠구나 이게. 자 앵커러시 잘 쓰면서 회피하죠. 뭐지? 바보됐다. 왜 이래? 바보됐다. 바보돼 불었어. 뭐야 안 때리는데? 이대로 꽁으로 잡는 거임? 설마? 아 젠젠님 아, 빨리 안 때리는데? 아 젠젠님 아니 안 때리는데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돌진 바로 안 하죠? 돌진 자 조장 모이세요. 조장 모이시고요. 자 각 조장님들 떨어졌을 때 최대한 하신 쪽으로 붙이면서 조금씩 붙이면서 하세요. 실드! 앵커러시 안 돼요! 네! 오케이, 셀레. 저지! 순서대로! 맞습니다. 오케이! 아, 75 깎았어. 좋아! 잘한다! 야, 이번에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네? 이겨? 네? 네, 잘못 들었나, 방금? 아니야, 자. 오케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나가볼게요, 우리. 아, 저기 나갈게요. 나간다, 실전이 될 것 같아, 이건. 지웠나? 자, 모이세요. 회피. 와, 이거 좀 제대로 다 회피하는 거 보고 싶다. 자, 괜찮아요. 자, 연습이니까요. 자, 웃으면서 하하호 회피하세요. 네, 그럼요. 아, 연옥이랑 보고 싶은데 지금 이거 이번 거 잘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최대한 붙어. 실드. 오케이. 네, 붙어야 돼요. 셀 멀었어. 아이고, 셀이 너무 늦었다. 자 이제 나가볼까요? 사실님 올라가는 곳에 붙어서 실드 받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가세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쯤이면 나갈 거야. 나가보자 일단. 나가보자. 나가. 나오세요.
오케이. 자, 연습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솔직히 두 번까지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굉장히 잘하셨고요. 75까지 깎았어. 우리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정말 잘했어. 진짜 나오세요. 킹능성 진짜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진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나오세요 일단. 자, 아오님, 자 이제 다 나오셨나요? 아, 파일 됨. 어, 파일 됨. 오케이. 자, 다 나오셨나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보니까 일단은 그 방금 제 그 램샷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데, 아오님 이건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아오님 이거 좀 약간 도와줄 수 있나요? 램샷 이런 거 좀. 이게 실드 분들이랑 스텔라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램샷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가죠. 굳이 램샷을. 오케이. 아니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은데. 전공법 가는 게 될 것 같아요. 전공법.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자. 전공으로 갑시다 우리. 안 됩니다. 탈 줄 없어요. 탈 줄 한 번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잘했어. 굉장히 잘했어. 여기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아들. 정말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 방금 실드 혹시 본인이 램샷 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하고 싶다. 램샷이라든가 본인 램샷 하고 싶다. 계신가요 혹시? 일단 받아보죠. 네. 램샷 받아보죠. 할 수 있다. 빨리 끝내고 싶으면 램샷 빨리 도전해라. 할 수 있다. 본인 램샷 할 수 있다. 빨리 끝내고 싶으면 도전하라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하는 게 낫어. 램할게. 와이킹님 이제 램할게 하셨고요. 램할게 하셨고요. 자, 실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 때는 방금 셀레랑 그 저지만 넣은 타이밍인데 셀레 넣는 거 일단 내려와야 넣는 거죠 일단은 그죠 확인차. 그쵸. 땅에 내려오면 셀 받고 램 바로 들어가야 돼요. 램샷 착착. 자. 아 머리 잡을 때 넣으면 돼요. 셀은 안 들어가나? 아 그죠. 공중 셀은 안 되고 공중에 있으면 안 돼요. 내려왔을 때 머리 부위 잡을 때한테 굉장히 짧아요. 그 저지먼트 방금 전에 이제 그 순서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셀레 다 넣고 저지먼트죠? 네 맞습니다. 셀레 다 넣고 셀레 하시딤은 머리 부여 잡을 때 셀레 다 넣으면은 따로 무슨 행동이 있나요 따로? 머리 부여 잡고 애가 꿇죠 머리 아 무릎을. 아 그럼 정확히 정말 정확히 말 좀 세세하게 말하면은 셀레는 그냥 아니 땅에 내려오면 해도 되나 그냥 바로 내려오자마자? 어 내려오면은 머리 부여 잡을 때 머리 오케이. 잡는 패턴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저지먼트 순서 솔체님 사자의 심장님 GSRX님 테마.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본인의 주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뒷절하고? 그러면은 제일 여기서 제가 그 저 좀 바꿀까요? 그러면 약간 그 저 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꿀까요? 저지를 정하냐면요. 저지가 제일 센 분을 첫 번째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 전에. 어 그래서 약하신 분들이 제일 뒤로 밀리고. 네네. 오케이 그럼 저지만 좀 약간 바꿀게요, 여러분들 아죠? 제가 그 지금 저지먼트가 이제 솔체님은 뒷절 하시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어 사자님, GSRX님, 아카테마님, 어 저 서브 똥망이라서 서브 테마 아, 그러면 일단 1적했네 거의 느낌. 어 내가 1조야? 어 네가 1조 같아. 테마 한 방에 끝내자 알지? 알지? 아, 테마 일단 1조로 하고요. 나 한 방에 못 끝내면 이제 방송 테러 나가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테마 일단 1조 하고요 1조. 오케이 테마 1조 하고. 에 제가 임의로 일단 2조 어차피 그 뒤로는 다 고만고만한다 하시니까. 어, 네, GSRX님이 이조할까요, 그럼 일단? 오케이, GSRX님 이조하시죠. 그 다음에, 사자님 다음에, 솔체님 할게요. 솔체님은 F라서, 어찌됐든 제일 아무래도 좀 약간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뭐, 연습 어릴 거 없이 그냥 딱 진짜 바로 실전으로 한 두 번 정도만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어, 두 번 해보고. 네, 두 번 해보고. 행불! 행불로 가다 두 번 끝난다. 더 말할 거 없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 죽자, 그냥, 여러분. 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화장실 물 먹고 올 거 하고 하시고 우리 도핑도 다 할 거예요. 음식 같은 거 도핑 다 할 거예요. 알았죠? 오전네. 자, 갔다 오세요. 저도 화장실 갔다 올 겁니다. 알았죠? 자, 도핑할 거 준비하시고 화장실 물 다 준비하세요. 물공포 다 준비해. 다 준비해. 자, 준비하고 와. 근데 물공포 빨리 갖고 준비하고 와. 준비하고 와. 한 번에 끝내자. 알겠는데? 여러분 그냥 20번 다 죽어 알겠지? 두 번 다 죽어. 어 다 죽어. 티 안 내게 실드 쓰지 말고 죽어라. 받아실 때 절대 말고 알겠죠? 1조 제가 실리고 낼게요 여러분 알겠죠? 아 시끄러 말하면 안 돼. 너무 커. 너무 커. 아 죄송해요 시끄럽다고 얘기한 게 갑자기 툭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 있죠 여러분. 다들 그냥 죽으세요. 마나실드 절대 쓰지 마요. 알겠죠? 마나실드 절대 쓰지 마. 아 마나실드 써야겠다. 안돼 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마실 마실드 그런 거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어 못 배워 못 배워 죽어 죽어 알겠죠? 다 그냥 되돌리로 한 번씩 들어갈까? 야 이거를 깨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깨자고 공파 들어가는 게 이것보다 더 빠르게 되겠다 진짜. 아 진짜 그렇지 공팟은 공팟은 여러분 패턴을 볼 수가 없어 한 발 끝나거든 패턴 보는 팟 아니면 트롤링을 찾는 스트리머가 있대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지 않으려면 뭐야 무슨 말하고 있었나요 지금? 고통받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라고. 아 열심히 하라고. 오케이. 그럼 아야 무슨 뒷담이에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자 여러분들 그 참고로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저 뭐지 OTP로 갔다가 그 저거 사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발속도 업그레이드하는 거. 발속도 업그레이드요. 발업. 나 발업. 여기서 그 어디 있지? 그 OTP 그 물건 파는 어디 있지? 이송포. 스타 스트리머네 역시 역시 마비 여러분들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저 물건 저 발업 좀 사오겠습니다 발업 아 스타 스트리머 아 꼬마 아이들 어서 오세요 아 지금 무슨 파티냐고요 지금 깡패 파티예요 지금 발업 이속포 사오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야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어 전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 다들 진짜 놀랬습니다. 저거 로젠젠이 말하는 거 해석하면 저 생각보다 버스 잘 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자, 오케이 여러분들 자 북문 질러시대 바로 너무 잘하고 계신 거 진짜 아 진짜 진심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자 방금 말씀했지만 그 완포 준비하시고 마나 실드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펌핑 음식 혹시 있는 사람 내 거 있긴 하거든. 체력 보호 없음 이거 쓸까요? 체력 이거 아마 누가 줬던 것 같은데 이핀이라 님인가 사자 심장님인가 풍선 네 덩이 사지롱. 자, 이석포 샀어. 얘들 이석포 사세요 이석포. 자, 여러분들 그러면 준비하고 한 마디만 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 여기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급작스럽게 시작한 컨텐츠지만 이렇게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고 노는 거 이것이야말로 마비노기의 가장 큰 참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너무 즐거운 방송 함께 만들어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하시팀 저 못된 놈을 잡고 승리의 연애를 베풀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모두 승리 외쳐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세요. 화이팅! 지구 차!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자. 화이팅! 두 번 죽으면 끝내는 거 맞죠? 아, 두 번이면 딱 끝내겠어요. 화이팅 하면서 끝내자. 오케이, 화이팅! 가자. 자, 사장님! 화이팅! 하세요 사장님! 화이팅 하세요. 자, 사장님 화이팅 하세요, 사장님. 자, 일단 펌핑 음식! 준비하시고, 다들 자, 펌핑 음식 드세요, 펌핑 음식! 펌핑 음식 먹어, 펌핑 음식! 펌핑 음식 먹고, 자, 펌핑 음식 먹고, 이소포 먹고요. 오케이 저 이소포 먹었고요. 자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저거 제가 아직 그 위탈하지 마세요. 자 위탈했어. 아직 위탈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각자 그 저 다시 한번 사도 위치 아 그 저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조장 확인하시고 저지먼트 확인하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탈하세요. 위탈 들어갑니다. 어 시작. 어 한 명 안 했어. 조장 찾으세요. 실드 자생 실드. 가져와. 일단 살자. 오케이 일단 살자. 제발. 왜 나만 저지를 내리고 있어. 셀 어딨어? 일단 자생 실드 자. 오젠진 셀 어딨어? 참다 진짜. 야야 조용 집중.
자, 집중하시고. 저는 앵커러시입니다. 자, 가까이 다가가면서 조장님들 가까이 다 조장 확인. 붙어요. 조장 확인. 조장 확인. 앵커러시. 앵커러시. 조장 확인. 하시딤에 붙어주세요, 다들. 하시딤 붙어주고, 오케이. 조장 확인. 조장 확인. 조장 확인.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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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오케이. 네. 저지먼트, 저지먼트 순서, 순서.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어 나이스 좋았어. 다시 조장 찾아, 조장, 조장 찾아, 조장. 오, 다들 갑자기 잘하시는데? 어, 조장 찾아, 조장, 조장 찾아. 오케이 조장, 아이고 아이고. 아씨 어디 있어? 조장 찾고. 앵 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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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오케이 잘했고요. 아니요 못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쉣 피했다. 앵커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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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러시. 조장 찾으세요 조장. 조장 조장 찾고. 붙어야 돼요.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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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준비, 네. 저지 준비, 저지 준비, 저지먼트, 저지먼트, 저지먼트. 어 나이스. 오케이, 어 나이스 50%까지 잘했어요.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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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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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어 이거 맞았다. 넘어가고 가까이 붙읍시다. 앵커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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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러시. 붙고. 앵커러시, 앵커러시. 아 아니야. 실드, 실드, 아, 실드, 실드, 잘, 실드, 잘, 잘. 실드.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탭 많이 치세요 나는. 그리고 실드 안 깨진 사람은 탭핑 쳐주시고 같이 쳐주세요. 저쪽, 저쪽, 저쪽. 와 이건 저 네. 처음 본데. 오케이. 조장, 조장 찰세 조장, 조장.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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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구석에 몰았네. 조장 찰세 조장. 밖으로 밖으로. 연옥. 실드 해야 돼? 실드, 아,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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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셀레, 셀레. 아이고. 폭발 맞았어. 오케이. 자 침착한 한번 넘깁시다. 한번 넘기고 합시다. 연옥. 자, 저렇게 점프를 하면 누구야? 숙당하신 분이 위탈을 써야 돼요. 아하. 위탈 쓰라고요? 당한 사람? 힐링 해주세요. 어우 너무 빨리 된다. 응치가 안되는데? 아이고야. 오케이. 아 저건 패턴 저건 몰랐었는데. 일단 좋아요. 실드 일단 준비 준비. 회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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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실드. 아 연옥이다. 연옥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위탈로 파. 아 위탈로 저렇게 막는 거구나. 오케이 때리기 때리기. 아하. 때리기 때리기. 아 너무 멀어. 연옥 당한 사람은 위탈 쓸 것. 연옥 당한 사람 위탈 쓸 것. 연옥은 위탈. 오케이. 연옥 당한 사람 위탈 쓸 것. 다시 조장 조장 조장. 실드 실드 실드. 실드.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저지먼 준비 누구야? 오케이 일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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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시체 있대 시체. 어. 살려줘야 돼요. 자 다시 본인 거 확인하시고 에너지 없는 사람 에너지 채우고요. 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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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도장 찾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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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낙서리.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조장 찾고. 때립니다. 조심하세요. 조장 찾고요. 연어, 위탈 위탈.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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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걸렸어요? 오케이 조장 찾고 조장 찾고. 팀원이 에너지 채우면서요. 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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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옥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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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오케이. 총으로 때리는 게 좋아요. 이걸 탈 땐 총으로 때리는 게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서로를 믿어주세요. 조장 찾아, 조장. 죽은 사람 있어요, 조심. 조장 찾아, 조장 찾아.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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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준비, 셀레, 셀레 준비, 셀레, 셀레, 셀레 준비. 셀셀셀셀셀. 셀이 없어요, 셀이 없어. 왜 안 들어가 셀이야? 셀이 왜 안 들어가지? 셀이 너무 느려요 지금. 아 노잼잼. 오케이 오케이. 아 셀이 안 들어갔어. 아니 나 눌렀는데 안 들어갔어. 아 죽였어. 오케이 침차, 침차. 야 침차 끝날 때까지 끝나고 일단 끝나고 혼나자.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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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끝나고 혼나자. 끝나고. 혼낼 거 끝나고 혼낼게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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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지금.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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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연옥 연옥 당하면 위탈. 연옥 당하면 위탈. 연옥 당했다 하시면 위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위탈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앵커 앵커 채워서 두 번 한다 이제.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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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오 네 네. 아이고 추가 맞았어요. 오케이 살려줘야 돼요. 저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진짜. 아이고 세상에. 자 에너지 채우시고. 자 에너지 채우고 조장 찾으세요. 침착 침착 할 수 있습니다. 팀원 에너지 채우시고. 아 없나요? 많아 있다고? 오케이 좋아요. 자 침착하게 도장 찾으시고. 자 도장 찾고. 가까이 붙으면서 할게. 붙으면서 가까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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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앵커 앵커 앵커.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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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셀러 준비 셀러 준비 셀러 준비 셀러 준비. 셀셀셀셀. 저대 순서. 오케이 오케이. 50% 깎았어요. 자 연옥 준비 연옥 준비. 조장님들 자, 조장님들 막 조장님들 확인 조장 확인. 연옥 준비 화이팅. 연옥 준비 깰 수 있습니다. 화이팅. 회피 회피.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또 맞았다. 앵커. 연옥. 연옥, 연옥 위탈, 연옥 위탈. 위탈. 아.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연옥 안 썼네. 위탈이 더.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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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앵커. 세 번이다. 세 번이래요, 세 번. 이번엔 세 번이래요, 이제 에너지 깎여서. 자, 연옥 준비하고. 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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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팀원님. 아 아니야 야, 아니야 아오야 괜찮아 아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연옥 연옥 오케이. 연옥 연옥 연옥. 때리세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아까 아까 못해. 왔다시 때리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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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왔다 배 때리세요. 왔다 배. 소병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어 끝났네.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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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케이 첫 번째 일단 1트 오케이. 아 첫 번째 실패. 자 1트 실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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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1트 실패 50%까지는 깎았습니다. 근데 지금 실패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옥이란 패턴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자 아오님 테마님 연옥이 뜨면 연옥만 우리가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연옥만 연옥이 뜨면 하시딤이 머리 위에 자기가 느낌표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사람이 위탈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느낌표 뜬 사람 위탈. 위탈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이번 판은 솔직히 연옥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죠? 저도 지금 굉장히 놀라서 당황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연옥 할 때 본인이 머리 위에 느낌표 뜬다 하면 그냥 위기 탈출, 위기 탈출 키 확인하시고요, 알았죠? 확인하시고 위기 탈출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의 시련이라고 아까 이제 광물에 갇히는 게 한 번 있었는데 네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펫을 막 소환을 해서 이렇게 하데스라던가 경직 펫을 막 소환을 해주고 네네. 이게 깨지는 사람은 깨지는데 안 깨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희가 네, 때려줘야 합니다. 오케이. 자 광물 그러니까 기르가시 광물 알죠? 그거랑 똑같은 거 나왔을 때는 펫으로 깨가 펫으로 경직 펫으로 깨주시고요. 그리고 경직 펫 힘드네요. 줄을 경직 패드로 안 깨지신 분들은 주변에서 깨주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번 판 방금 전에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우리가 진짜
정말 잘 싸웠어요. 근데 연옥이랑 광물이라는 패턴을 우리가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50%까지 깎은 건 정말 잘했고요. 30%까지 깎았었나요 우리가 아마? 그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 굉장히 지금 재밌는데 일단 다음 판은 깰 수 있을 것 같은 각거든요. 저는 근데 연옥이랑 그 감금만 하면은 정량. 자, 그럼 알겠습니다. 막 약속한 대로 이번 판 막판으로 할 건데요. 각자 방금 근데 에너지 그 채우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포션이 없던 건가요? 포션 완포가 없었었나요? 방금 제가 없는 사람 줄게. 본인 완포가 없다. 팀원이 줄게. 완포를 줄게 내가 그냥. 완포 그냥 없는 사람 말해요. 완포 줄 테니까 그냥. 완포 또 없는 사람. 또 없는 사람 없나요? 없다고요? 오케이 기다려봐. 나 줄게. 완포 없는 사람 제가 주겠습니다 그냥. 돈으로 주래. 여러분들 빨리 이럴 때 로젠젠 포션 뜯어요 빨리. 그래요 여러분 좀 받고 가. 그래 받고 가. 미안하니까 제가 기다려. 아 기다려. 거래부터 건 사람 뭐야? 빼고 있네 진짜. 양심 있냐? 지금 은행에서 빼고 있는데 거래부터 건 사람 뭐야 지금? 어? 진짜 어? 와 로젠젠 무슨 포도 맛 주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와 부자시네. 야, 각자 알았어. 와, 각자 한 봉씩 줄게 내가. 아 한 번 줄게야. 내가 한 번 줄게. 열심히 하라고 쓰는 거 주는 거야. 어? 폴라포레. 자, 완포 없는 사람 걸어요. 말 걸어. 완포 없는 사람 거래 걸어. 완포 줄 테니까. 없어요? 있나요? 자, 뭐라고요? 방금 전에 돌진 맞은 스턴 걸린 거 없애줘요. 근데 죽음 초기에 돼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에너지가 50% 이하일 땐 돌진이 3번입니다. 알았죠? 에너지가 50%일 땐 돌진 3번이고요. 연옥 뜰 때는 본인이 머리 위에 느낌표가 뜬대요. 그냥 머리 위에 느낌표가 뜬다 싶으면 그냥 바로 위기 탈출 키 지정을 지금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F8 이런데 이 F9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키를 지정해놓은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저도 이미 해놨거든요. F9로요. 자 해놓은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했던 실수 중에서도 뭐가 있죠? 그 영혼 추격을 이제 좀 약간 저도 그렇고 맞는 사람 많은데 영혼 추격 그 영혼 오는 방향 쪽으로 구르셔야 되거든요. 영혼 오는 반대 방향으로 구르시면은 이게 회피가 잘 안 돼요. 오는 방향으로 맞다이 뜬다는 심정으로 굴러야지 그게 더 잘 회피가 되거든요. 맞죠? 아, 그걸 갖다 해주시고요. 황일남패 맞음. 오케이.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저지먼트 하시는 분들 물공포 맞아주시고 자, 이번 약속대로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번 해보고 안 되면은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뭐, 자, 그 음식 지금 저거 아직 있지? 우리 그 저 효과. 오케이, 아직 있죠? 자, 저도 지금 이속포 먹었고요. 자, 여러분 준비하시죠? 준비하시죠? 각자 조장 확인하시고 본인이 실드인지 셀레인지 저지먼트인지 확인하시고요. 조장님들 아바타 확인하시고 들어가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위탈 말고 아직 말고. 자, 막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자, 위기 탈출 해주세요. 하나 들어갑니다. 오케이 조장 확인하세요. 조장 아우 처음에 맞았고요. 조장한 보세요. 실드. 자생 실드 일단 자생 실드 보이세요? 이번엔 살짝 아 못 봤어 아니야 안 죽었어. 이번 한 번도 안 죽었어. 단순 게 문제라 아니야. 어딨지? 여기 튀자. 자 어딨어? 아우 가. 들어오셨어도 위탈하고 내가 먼저 오케이 모르지, 미안. 모를 수 있지 처음이잖아 처음. 모르니까 오케이. 자 미안. 자 조장 차려. 조장 타코 앵커 아우 아야 최대 안 죽는 걸 목표로 할게요. 모이죠. 슬슬 살살 모이고요. 조정하기하고 실드 셀러 준비 셀레 좋아요. 저지먼트 그렇지 84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조장 확인. 조장 확인. 나이스. 조장 확인. 좋아요. 이대로 갑시다. 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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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맞았고. 한 명이라도 맞으면은 네. 앵커. 없어집니다, 앵커. 이거. 앵커. 앵커. 자, 붙을게요. 하시딤 쪽으로 붙을게요. 슬슬. 설설설 붙을게요. 설설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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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설설 붙을게요. 설설 붙을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벌써 세 번 하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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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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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레 준비. 셀. 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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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브 언데? 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들어간대? 어, 오케이, 들어간다. 50까지 가, 잘 깎았어요. 이제 조금씩 연옥 시작이에요. 자, 조심하시고. 앵커! 앵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랬구나. 자, 조장 찾, 조장. 조장 찾으고, 조장 찾고. 나 이 연옥하고 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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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입니다. 이제 세 번이에요. 돌진 세 번이에요, 이제. 돌진 세 번! 돌진 세 번! 돌진 세 번! 조장, 조장 확인하고.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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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요. 거기 맞아. 있어야 돼요. 붙을게요. 붙어야 돼. 연옥, 연옥, 연옥. 위탈, 위탈.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회피, 위탈.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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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티모님, 그, 바, 보는 방향 쪽으로. 보는 회피. 방향 쪽으로 회피해. 회피. 아이고, 또 맞다. 오케이. 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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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옥. 위탈.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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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총으로 때리는 게 나아요. 아이고, 부상. 아, 아까워라.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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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셀레, 셀레. 그러니까. 아. 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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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세요, 때리세요. 힐링 너무 부족합니다. 오케이. 조장 차려, 조장.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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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자, 화내지 맙시다. 처음 끝까지 잘하고 있어요. 와, 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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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옥. 아, 너 말고. 연옥입니다. 나이스. 회피, 회피, 회피. 아, 쉣. 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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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맞았어 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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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자생해서 자생 나이스 잘했습니다 자 조장 찾으세요 조장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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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습니다 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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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세요 때리세요 이거는 이건 패스로도 못 때리나요? 힐링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딜이 부족한 거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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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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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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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어 있는 사람 있어 오케이 25까지 깎았어 좋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 차이에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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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번을 해요. 돌진 네 번. 오케이. 아니 근데 세 번이구나 지금. 조장 찾으시고 완퍼 먹으세요 완퍼. 다시 기. 할 수 있으나 23% 할 수 있으나를 할 수 있어요. 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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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아 뭐야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아, 감금 감금이에요. 감금이었어. 방금. 칼 던지면 오케이. 오케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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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회피. 잘했습니다. 괜찮아요? 앵커 앵커 조심 네 번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아,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아, 조심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해피 어 아니야 패, 이거 패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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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때려주세요 옆에 때려주세요 옆에 때려주세요. 내가 아프네. 망했다.
와 이거 진짜 단단하다. 라이프 드레인. 오! 아, 아 잠깐만, 와 뭐야 이게? 아씨. 갑자기 투어림 대다. 아니. 투어림 이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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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 25분까지 깎아 안돼 이거. 아 이런 이런 진짜. 아 진짜 방금 어떤 상황이야? 방금 상황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상황이죠? 방금 제? 저기 지금을 하면 이제 원래 저걸 때려줘야 하는데 타수만큼 네. 저거를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이 라이프 드레인을 써야 돼요 저희가. 네네네. 네 방금 제 투하림이 터졌잖아요. 네네네. 피가 저희가 다 찬 상태에서 라이프 드레인을 아무도 못 쳐서 타이밍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렇게 된 건가 이게 또. 와 이게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일단 나오시죠. 나오시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다들 너무 아이 아깝다. 아 23까지 깎았는데 이게 또. 아 일단 아 일단 네, 약속대로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아유 너늘 다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너무 아까워. 아 진짜 아까워. 아우 근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젠제님? 네 뭔데요? 아까 전에 막 욕하시던데. 네 제가요? 아 쉣하고 욕하시던데. 아니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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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웃으면서 끝내는 건데.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 욕하시던데. 아 아닙니다 욕 안 했습니다. 아 일단 야 오늘 일단 한 분 한 분 티몬님 아카테마 그래 너도 고생했고 자 버드맨님도 고생하셨고 예소아님 GSRX님 아오 리나 사운소연님 랑데브님 우리 플로엔님 YC킹님 그리고 랑 아 솔챗님 또 안 불러드린 분 계신가요? 자 다들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정말 재밌게 놀았고요. 일단 뭐 테마 뭐 테마랑 그 아우님 어떠세요? 지금 오늘 캐본 공판 해봤는데 깡판.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테마님은요? 20년 1월까지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로젠제 마라톤 구독과 좋아요. 아, 여기서 말고. 갑자기 홍보를 하시고요. 아, 와, 혹시 진짜... 언팔 나올까봐 지금 구독자 수 지금 확인하고 있다 지금 확인하고 있다. 아, 네, 일단 아 다들 너무 아 너무 너무 아 자이언쿵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전 정말 재밌었는데 아 아깝다. 아, 아 아깝다. 23까지 깎았는데 진짜. 아. 재수없죠. 아, 일단 너무 고생했어요. 할 거 하러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했습니다. 아, 김광, 아, 김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아,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디스코드 나가실 분 나가셔도 되고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와, 너무 재밌네. 아, 너무 재밌어, 난 솔직히 지금. 아, 솔직히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즐거웠고. 일단 녹화는 종료하고 모이신 김에 마무리로 기르가시 주간 진행에 갑시다. 가실 분들 뭐 쉬움이나 뭐 보통 해가지고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기르가시 남으실 분 남으시고 녹화부터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아이고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자 녹화 종료 일단 해야지. 자 제 옆에 쫙 쓰세요. 아 너무 재밌었네요. 진짜 저는 너무 재밌었네요. 아 일단 아 다시 한번 오늘 그 도와주신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도와주신 일단 아오랑 테마한테 일단 아 둘 다 진심으로 정말 고맙고요. 아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이제 그 도와금 주신 이제 그 뭐 다른 분들 뭐 리나라든가 다른 분들 이제 성심 성의껏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갑자기 하시지 어려웠는데 어려운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일단 재미로 여러분들 너무 한켠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에 한번 저희도 정말 좋은 컨텐츠 나왔고요. 이거 풀 버전은 제가 오늘 끝나고 바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하시님을 못 가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녹화 빠이! 안녕, 로바!